최악이야. 공부하기 싫어. 이 공식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포기할래. 난 못해. 아, 그게 뭐야? 인형이지. 나랑 같이 놀래? 미안, 안 돼. 공부랑 숙제가 너무 많아. 그냥 자고 싶어. 너무 피곤해. 어머나, 깜빡 졸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여기 어디야? 이건 최악의 점수야. 공부하다가 잠들었어. 시험 망했다. 안녕, 내 풍선 어때? 나랑 놀래? 봤지? 내가 끈을 매서 풍선이 안 날아가. 이거 쓸만하겠어. 풍선과 마커를 준비해. 공식을 적을 거야. 이제 풍선 바람을 빼. 좋아, 작아졌어. 위에 테이프를 붙여. 풍선을 잡고 조심해서 테이프를 떼어내. 마지막으로 손톱에 이 테이프를 붙여. 딱 맞아. 좋아, 이제 수학시험을 보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정말 똑똑해. 컨닝하는지 보자. 컨닝 쪽지는? 좋아, 자세히 보자. 선전등이 필요해. 나보고 입 크게 벌려. 좋아, 잘했어. 컨닝 안 하는구나. 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최고야. 주목을 끌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보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물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네가 가져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하,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시험이라니 너무 떨린다. 그래? 완전 쉬울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선생님이 안 보고 있다. 바로 지금이야. 계산기야, 너만 믿는다. 지금 계산기를 쓰는 거야? 메디슨, 다 보인다. 죄송해요, 치울게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 것 같아. 케이트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 뭐야, 벌써 다 끝났잖아. 뭘 쓴 거지? 낙서인가? 케이트, 저 나비는 뭐야? 내가 보여줄게. 여기 분수를 쓰고 대각선으로 두 숫자를 묶어줄 거야. 그럼 나비 모양이 되지.
그 다음에 묶인 두 숫자를 곱해. 그리고 숫자를 더듬이에 쓰는 거야. 양쪽 모두 곱해야 해. 그 다음에는 아래 숫자를 곱해줘야 해. 그리고 더듬이의 숫자를 빼주면 그게 위의 숫자 값이야. 아래 숫자는 아까 이미 구했지? 여기! 와! 유효가면서 예쁘기까지! 끝났다! 이제 제출하자!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질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 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 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츠! 어?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잎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 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 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 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 재료. 이 수업은 최악이야. 너무 지루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좋아.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저요. 오, 제가 할게요. 저요. 저요. 어, 넌 좋겠다. 넌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는 거야? 야, 여기 나 좀 도와줘. 아휴, 알았어. 조준을 잘해서 던져야 하는데. 연필, 연필을 조준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너희들이 이런 거니? 떨어진 걸 주워야겠어. 좋아, 효과가 있어. 이제 내가 나서야지. 서둘러, 자리를 바꿔. 선생님은 아직 바쁘셔. 좋아, 외모를 바꿔야겠어. 머리 고무줄도 풀어야지. 좋아, 외모는 됐어. 이제 자세를 따라할 차례야. 됐다. 연필을 다 주웠어. 그 문제 어서 풀어봐. 아휴, 알았어요.
첫 번째 숫자는 2, 그러니까 선을 두 개 그리자. 두 번째 숫자는 1, 그러니까 선 하나를 그려.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세 개의 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선을 그려. 이제 곡선을 그릴 차례야. 바로 이렇게. 다음은 점. 각 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점이 생기지? 여기는 6개의 점이 있어. 중간 부분에는 7개의 점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2개의 점이 있어. 됐다! 이제 숫자를 합치기만 하면 돼. 정답은 672야. 다 했어요. 정말 쉽네요. 어디 보자. 잠깐, 네가 푼 거 맞아? 정말 잘했어. 브라보!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아요. 공부랑 따분한 수업,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학교 생활에 약간의 마법을 더해드리죠. 내가 애플하니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알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알지. 고데기를 써볼게. 그러면 F가 사라져. 마법 같아. 어, 이런. 엄마 온다. 빨리 끝내야겠어. 난 A+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밑에 무슨 일이야? 진아, 벌써 집에 왔어? 안녕 엄마, 시험 결과 나왔어. 잠깐만, 어디 보자. 안 돼,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능은 분명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구나. 맞아 엄마, 아빠한테서는 교활함도. 휴, 내가 해냈어.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좋아. 내 공책 어딨어? 책상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있네. 오, 저게 뭐야? 안 돼, 연필이 미끄러졌어. 잘 됐네, 이젠 지우개도 못 쓰게 됐어. 아, 야, 지우개 있어. 잠깐만, 여기 분명히 하나 있는데. 어딨지? 아, 쓰레기가 엄청 많네. 바로 후회된다.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미안, 못 찾겠어. 아, 알았어. 잠깐, 저게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여기 있었네. 고마워. 이상하네. 가방 좀 치워야겠다. 잠깐,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타드 한 장을 세 등분해줘. 한 면을 접을게.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발라. 그런 다음 다른 쪽을 아래로 눌러줘. 잘 붙어있는지 확인해. 상단에 접착제를 약간 발라줘. 이제 반으로 접어. 봉투처럼 말이야. 이건 옆으로 세워도. 다른 색 카드로 더 만들 거야. 무지개같이 그 주변을 폼 조각으로 감싸줄 거야. 그리고 벨크로를 붙여줘. 그런 다음 폼으로 유니콘의 얼굴을 만들어줘. 지갑같이. 그리고 귀엽지. 자, 이건 네 거야. 우와, 네가 만든 거야? 대박이다. 와, 이거 좀 봐. 내 물건들을 다 넣을 공간이 있네. 빨리 쓰고 싶어.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완벽해. 이게 다인 것 같아. 배고프다. 간식 좀 먹어야겠어. 가방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걱정 마. 내가 줄게. 내 감사의 표시야. 뭐야? 이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야, 불평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안 나와. 안 돼! 안 돼! 저리 가요!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난 그냥 네 성적을 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 포기를 안 하네. 야, 진아! 안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어? 미안해. 사고였어. 빨리, 내가 도와줄게. 뚜껑을 못 찾겠어. 잠깐만.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인형을 쓰면 돼. 뭐, 인형 머리 말이야. 몸통에서 떼어낼게. 그리고 접착제 병 위로 눌러줘. 그리고 비틀어서 간단히 고정해줘. 마음에 들어. 이제 점수를 줘. 빨리 해야 할걸. 와, 병을 누르면 접착제가 나와. 콧물 같아. 좀 더럽지만 재밌어. 완벽하게 잘 되네. 시험지에 붙일게.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차례야. 선생님 오는지 봐줘. 와, 끝내준다. 잘했어, 앤디.
잘 가라 F야. 안녕 A+. 딱 맞춰왔네. 드디어 찾았어. 너의 시험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시험지 좀 보자. 여기요. 겁내지 마. 놀랍네. 잘해서 지나. 넌 어때, 웬디? 좋아요. 내 성적 짜잔. 또 A+야? 와, 넌 낙제할 줄 알았는데. 수고했어, 얘들아. 잠깐만,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침착해. 휴. 여러분만의 학교생활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자, 좋아 얘들아. 이 파우더가 제일 좋아. 하루 종일 그대로야. 우리 같이 셀피 찍자. 전혀 집중 안 하네. 애쉬, 쉐릴, 너희 둘 당장 떨어져. 안 돼. 가지마. 보고 싶을 거야, 쉐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다니. 그래,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왜? 뭐야? 전화기로 서로 얘기하자. 좋아, 좋은 방법이야. 내 거 꺼낼게. 잠깐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전화기 압수. 너도 내가 가져갈 거야. 수업 끝나고 가져가. 다시 수업하자. 너희 조심해. 이 방법을 쓰자. 이걸 구겨서. 쉐릴, 받아. 안 돼, 너무 멀어. 들켰나? 아직 책 읽고 있어. 휴, 운이 좋았어. 좋아, 다른 방법을 써보자.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 뒤집어서 밑을 잘라내. 이제 풍선이 필요해. 풍선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제 풍선을 벌려서 컵에 덮어. 좋았어. 내 메시지 대포를 써보자. 쪽지를 안에 넣고 풍선을 당겨서 발사. 우와, 나한테 보낸 거야? 어디 보자. 안녕.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좋아, 성공이야. 이건 답장인가? 뭐라고 썼을까? 교장실에서 보자. 나도 만들 줄 알거든. 오늘은 새 전학생이 있어요. 메디슨한테 인사해. 안녕. 어디 앉을까? 여기는 안 돼. 어디 앉을까? 엠마 옆에 앉아. 와, 고마워요. 뭐야, 난 운도 없어. 안녕 친구야, 난 메디슨이야. 우리 짝꿍이야. 와, 기빨려. 손 좀 놔. 정말 신나. 난 친구 사귀는 게 좋아.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무슨 음식 좋아해? 어디서 자랐어? 수업이 끝나서 다행이야. 동물 키우니? 난 고양이 있는데 이름은 미튼이야. 이거 너 주는 거야. 레오 고마워. 우리 나중에 만나자. 엠마,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럼 좋지. 어디 가는데? 갔어. 휴, 여기 잠깐 숨어 있어야지.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나라면 어디 숨을까? 아하, 여기 조용해. 잠깐. 안녕 친구, 왜 여기 있어? 도망칠 수가 없어. 떼어버릴 수가 없어. 어디 가나 있어. 잠깐만, 방법을 알 것 같아. 이어폰만 있으면 돼. 선을 소매로 넣어 당겨. 그리고 귀에 꽂아. 머리카락이랑 손으로 가리는 거야. 음악을 들어도 메디슨이 절대 모를 거야. 안녕 엠마,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정말 좋다. 자, 핸드폰은 다 꺼냈고. 잠깐만, 이런, 핸드폰을 걷어가잖아. 핸드폰을 안 주면 못 들어갈 텐데. 숨겨야겠다. 주머니랑 여기랑 여기.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 의심을 사지 않게 하나는 내자. 여기 제 핸드폰이요. 이제 됐죠? 휴, 들어왔다. 의심하진 않겠지? 자, 오늘은 시험을 보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이제 핸드폰 1번을 꺼내자. 배터리 충전을 까먹었네. 모자에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닌가? 휴, 아슬아슬했다.
이제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봐야겠다. 안 돼!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잖아! 후드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아, 됐다. 1등은 내 거야. 쟤가 뭐 하는 거지? 분명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수 가르쳐주자. 어? 둘이 나갔네? 크리스! 네 핸드폰 좀 봐. 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크리스. 핸드폰 쓰는 거 다 봤어.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자, 핸드폰을 드디어 다 가뒀네. 이만큼이나 가지고 들어오다니. 이제 어떡하지? 어? 에바가 뭐 하는 거지? 저 밑에 어떻게 숨긴 거야? 완전 부러워. 에바, 너 대단하다. 이거? 그냥 테이프로 한 거야. 쉬워. 우와, 천지적인데? 안 돼! 벌써 끝나버렸잖아! 조심조심, 걸리면 안 돼. 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아, 에바, 정말 예쁘다. 용기를 내야 하니 이건 여기 넣고, 내가 준비한 이 특별한 머핀을 좋아하겠지. 어? 에바다! 이쪽으로 오잖아! 이 모퉁이에 빨리 숨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사물함 앞까지 왔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으악, 안 돼! 제이크잖아! 큰일이다! 안녕, 에바. 이거 넣어주려고. 나한테? 우와, 맛있겠다! 딸기부터 먹어볼게. 맛있다. 너도 먹을래?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새치기야! 이번엔 진짜 내가 나선다. 에바가 튤립을 좋아하려나? 안녕. 응? 뭐지? 아, 안녕, 크리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아니야. 미안. 그래, 알았어.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다. 에바한테 종이가 필요한가 본데? 에바, 여기 내 공책 있어. 이거 받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 또 제이크한테 밀리겠네. 에바, 내가 세 개나 준비했잖아. 우와, 이 공책 엄청 신기하다. 뭐라고? 반짝이랑 비즈 같은 장난감을 색색이 모아서 준비했어. 그리고 과자통에서 뚜껑을 열어서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줬지. 이걸 공책에 꼭 눌러줘.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공책이 완성.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튤립도 받아. 그럼 시작해볼까? 뭐? 쟤도 유니콘 케이스를 가져왔다고? 실력은 가려봐야겠지. 그래, 내 팔레트나 한번 구경해보라고. 완전 부러워 죽겠지. 나도 팔레트 있거든. 눈가에 이렇게 톡톡 찍을 수 있지. 울버린 크레용도 있어. 겨우 그걸로? 내 립스틱 안 보여? 그게 다야. 이런 샤프는 없나? 정말 못 살겠네. 그리고 붓도 있지. 겨우 그게 다야. 내 메이크업 브러쉬 구경이나 하렴. 참나. 그래, 너 좋겠다. 잠깐만. 오케이. 지금 천재적인 생각이 떠올랐어. 벨트지를 준비하고 자와 분필도 꺼내자. 2cm 정도의 점선을 그릴 거야. 점선을 두 줄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려줘야지. 그리고 칼집을 내주는 거야. 이제 연필이랑 붓을 넣어볼까? 아까 자른 구멍에 쏙 끼우고 잘 말아주기만 하면 끝! 자, 잘 말아줬으니까 이제 글루건을 발라주자. 그리고 고무줄이 달린 작은 리본을 붙이면 끝! 완벽해! 에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 뭐야? 어떻게 한 거지? 무슨 일이지? 대결하는 거니? 승자를 발표하지. 크리스! 세상에! 이날만 기다렸어요! 믿을 수가 없네! 다음 챌린지 준비됐어? 선인장? 너가 질걸? 글쎄, 너가 질걸? 해보자!
이거 쉽겠다. 기운내야지. 스트레스 받지마. 펜 갖고 있는 거 너야. 거의 끝났어. 드디어 끝! 휴! 차이점을 찾아봐. 어렵지? 그게 뭐야? 보고 배워. 스펀지를 종이 아래로 끌어당겨. 그런 다음 팔에는 작은 스펀지를 써. 이제 꽃! 세부사항만 추가해주면 돼. 나중에 액자에 넣어야겠다. 어때? 뭐, 둘 다 초록색이네. 본업을 포기하지 마. 이건 대회도 아니잖아. 와, 선인장 피냐타네. 안에 사탕 있을까? 찾아낼 방법은 하나뿐. 눈 가리게 하고. 좋아, 몸 좀 풀어볼까? 멋지다! 봐! 어? 뭐라고 했어? 어디로 갔지? 저기요. 뭐? 지 손이지. 무슨 일이지? 야! 이 사탕 어디서 났어? 와, 진짜 지루하다. 따분해. 오, 시키니. 온다? 말도 안 돼! 아오, 너 또 늦었네. 뭐, 자리에 앉아. 내 옆에 앉네. 나 괜찮아 보여야 할 텐데. 뭐야? 주방장 모자? 여, 안녕. 잘 지내. 어, 좋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난 정크푸드 안 먹어. 어쩜 저리 멋질까? 뭐야? 셔츠에 다 쏟았잖아. 엄청 큰일 났다. 제가 이걸 보면 결혼식은 물 건너갈 거야. 분명히 멀리 도망친다고. 운동도 잘하는데 또 얼마나 빠르겠어? 얼룩이 모든 걸 망칠 거야. 결국 못 잡겠지. 내 꿈은 끝이야. 안 돼! 오, 세상에. 그렇게 되도록 둘 순 없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텐데. 3D 펜? 그래, 이거면 될 것 같아. 좋아, 우선 삼각형부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울 거야. 끝부분까지 쭉. 좋아, 이제 대각선을 그려볼 거야. 그리고 반대쪽도 십자무늬로 말이야. 좋아 보이네.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이제 그려놓은 원을 채워. 앞뒤로, 앞뒤로. 이거 색 이쁘네. 자, 됐다. 여기 밑은 꼬불꼬불하게 그려주고 또 색을 바꿀 차례야. 그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선을 그릴 수 있지. 그리고 또 채워줘. 슬슬 완성되기 시작했어. 초콜릿 같아. 좋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스프링클도 약간. 좀만 더 하면 끝이야. 와, 이거 정말 예쁜데? 이제 셔츠의 얼룩 위에 이걸 붙여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오, 쟤 좀 봐. 전부터 귀엽다 싶었는데. 안녕. 그 아이스크림 콘 멋지네. 너무 예쁘다. 머리카락이 금빛이야. 뭐야? 대체 뭐야? 너 공부 더 해라. 내가 본 시험지 중 최악의 시험지였어. 선생님, 대체 왜 저래? 내 인형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잠깐만, F를 받았어? 엄마가 엄청 화낼 건데. 혹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이게 효과 있을 거야. 인형의 발에 접착제를 바를게. 그런 다음 F에 대고 눌러. 이제 조심스럽게 떼어내. 성적을 바꿔보자. 흥, 아무도 모를걸. 그리고 이건 다 너 덕분이야. 자, 다들 집중해. 한 번만 알려줄게. 그리고 엄청 어려워. 알았지? 진심인가? 나도 모르겠어. 자, 오늘은 기하학에 대해 배워볼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브라이언 봤어? 야, 무슨 일이야? 이야기 중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멍청한 삼각형이나 그려야겠네. 얼마나 어렵겠어. 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를 쓸게. 이런. 장난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못됐어. 다시 해보자. 아, 예, 이거지. 뭐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번엔 확실해. 느낌이 좋아. 이게 아닌데? 애니, 장난 그만 쳐. 못 본 걸로 하죠. 다음에는 꼭이에요. 루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해봐야지. 여기 한 줄, 저기 한 줄. 응, 좋아 보이네. 응, 만족해. 우와, 내 눈!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여기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오, 이게 유용할 것 같네. 해보자. 비닐 두 면을 따라 테이프를 붙일게. 이렇게. 그런 다음 뒷면을 벗겨. 이제 접어줘. 잘 붙도록 한번 눌러줄 거야. 긴 주머니처럼 됐어. 안에 반짝이를 부을게. 우리 모두 인생에 반짝임이 필요하잖아. 카드 한 장에 표시를 해뒀어. 그걸 플라스틱에 붙일게.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가진 자 중에 최고야. 이제 생활통을 그릴 수 있어. 날 실망시킨 마키티야. 와, 정말 멋지다. 와우, 완벽하게 그려졌어. 너무 부럽다. 그럴 필요 없어. 널 위해 하나 만들었어. 진짜? 너가 최고야. 응, 알아. 우리 이름을 적어야 돼. 잠깐, 내 이름 먼저 쓸 거야. 저리 비켜. 싫어, 내가 먼저야. 저리 비켜. 내가 쓸 거야. 저리 비켜. 뭐야, 누가 너 뽑아준대. 네롱. 오, 무도의 여왕을 뽑네. 우리 이름도 쓰자. 알았어, 가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뽑히면 좋겠다. 펜을 꺼내고 여기 이름을 적어야지. 어, 뭐야? 펜이 안 나와. 어,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여기 바나나. 잠깐, 이게 아닌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번엔 진짜야. 잠깐,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닌데. 와, 이거 정말 오래 걸리겠어. 그래, 알아. 나도 어제 그 에피소드 봤어. 그게 뭐야? 좋아, 가방을 그냥 쏟아야겠어. 잠깐, 이거 주스통이야?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빈 주스통을 약간 잘라낼 거야. 이제 위를 떼어내고 가위로 코너를 잘라. 박스의 반대쪽까지 계속 자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자르면 이렇게 펼쳐져. 주스 박스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분홍색 종이로 덮을게. 뒤집어서 풀을 발라. 전체에 풀을 골고루 발라. 주황색 종이를 붙일 거니까. 이제 핫글루를 쓸 차례야. 풀보다 훨씬 더 튼튼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돌려서 추가해. 핫글루를 더 발라야 돼. 이번엔 끝부분에. 많이 안 발라도 돼. 이 작은 고무줄을 붙일 거야. 이쪽에는 자석 스트립을 붙일 거야. 짜잔! 이제 필통이 완성됐어. 고무줄에 마커를 끼울 수 있어. 포스트잇도 여기에 놓고 자석에는 종이 클립도 붙일 수 있어.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접으면 돼. 안쪽 상자를 먼저 접고 다음에 바깥쪽 상자를 접어. 이제 아까 잘라낸 뚜껑을 덮으면 돼. 내가 만든 것 좀 봐. 응? 이게 뭐야? 열어도 돼? 오, 멋져. 봤지? 이제 필기구를 금방 찾을 수 있어. 이제 내 이름을 적어야지. 됐다. 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 우와, 이렇게 멋진 필통은 본 적이 없어. 내가 파우 파우 그러다가 깼어. 너희 그만 떠들어. 죄송해요. 마지막 경고야. 애니, 전화기를 쓰자. 좋아. 말하는 거 아니잖아. 전화기 쓰지 말라고는 안 했어. 정말 웃겨. 잠깐, 또 딴짓을 하고 있어. 전화기 금지, 이건 압수야. 아, 불공평해. 이제 어떡하지? 너무 지루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포스트잇만 있으면 돼.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 그리고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 폰 케이스에 붙이면 앱처럼 보여. 공책을 전화기 모양으로 잘랐어.
이걸 전화기 케이스에 붙여 메시지를 추가해야지. 전화기 같아. 나오미, 이거 받아. 우와, 정말 멋져. 답장해야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 전화기 없어도 돼. 얘들아, 뭐하고 있니? 필기하고 있어요. 좋아, 그래야지. 책 10장을 보면 사진을 찍어야겠어. 애니, 이거 봐. 정말 웃겨. 그 사진 올리자. 좋아, 얘들아. 주목, 이거 시험에 나와. 네! 좋은 태도야, 매디슨. 어? 선생님이 뭐래? 이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 우와, 매디슨 잘하네. 그래, 나도 알아. 이제 넌 끝이야. 이길 수가 없어. 노력은 해봐야지. 이 질문에 답할 사람, 얘들아.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 고마워. 예상 바뀌네. 우후! 이 게임 정말 좋아. 제발, 쟤한테 질 순 없어. 뭔가 수상해. 다행히 준비를 했지. 나랑 똑같아. 좋아, 아직 바빠. 계속해. 역시 생각대로야. 잠깐, 좋아, 내가 이겼어.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아야, 멍들겠어. 버튼이 이리로 갔구나. 이걸 고치고 게임을 꺼야 돼. 어떡해? 이거 까다롭겠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게 좋겠어.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모델링 점토로 작은 버거를 만들어 붙여. 치즈도 있어야지. 빵도 얹고. 다시 키보드에 올려. 완벽해. 작동한다. 얼른 공부하는 척. 무슨 일이지? 잠깐, 게임 저기 있었는데. 게임이요? 괜찮으세요? 문제 풀고 있는데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 봐. 미안 얘들아, 계속해. 완전히 속았어. 게임하자. 좋아, 누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지 보자.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셋, 시작. 힛, 쟤 열심히 문제 푸는 것 좀 봐. 잠깐, 왜 쟤는 느긋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기면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손톱 손질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군. 커피? 저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게다가 간식까지? 아예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을 먹지 그래? 좋아, 난 그냥 계속하는 거야. 다 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난 아직 문제 풀지도 못했는데. 쟤는 열심히 하지만 난 똑똑하게 공부할 줄 알거든. 첫 번째 숫자를 위에 적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옆에 적어. 좋아, 3 곱하기 7은 21. 그러니까 답을 이 공간에 적을게. 좋아, 그리고 다음은 7 곱하기 1. 이건 쉽지. 7. 이 답은 가운데 상자에 적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7. 답은 물론 28이지. 마지막 상자에 적어. 첫 번째 숫자는 2. 그리고 다음 두 상자에 수를 더할 거야. 이거는 1. 그리고 다음 상자를 더해. 7 더하기 2는 9. 그건 여기에 적을게. 그리고 마지막 숫자 8도 여기에 적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2198. 문제 해결. 손이 안 닿아. 키가 작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필통을 꺼내야 돼. 이런, 키 작은 거 정말 싫어. 손이 안 닿아. 책 읽는 거 안 보이나? 좋아, 저기 온다. 애쉬! 안녕, 잘 지냈어? 어머, 너 정말 키 크다. 안녕. 난 네가 정말 좋아. 내가 키스해도 돼? 이봐, 더 빨리 못 움직여. 이봐, 나 여기 있어. 좋아, 메가폰이 필요해. 이봐, 좀 더 숙여야 한다고. 노래라도 불러야 하나? 전혀 도움이 안 돼. 잠깐, 여기 색연필이 있네.
이거면 될 거야. 플립플롭도 필요해. 끈을 떼고 핫글루를 여기 살짝 발라. 이제 글루 위에 연필을 붙이고 계속 반복해. 좋아, 바닥은 다 됐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를 추가해. 이 끈을 돌려서 빙 두르면 돼. 짜잔! 정말 멋진 플랫폼 샌들이야. 효과가 있는지 신어보자. 좋았어!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잠깐만, 장난하는 거야? 오래 안 걸렸는데? 야, 일어나! 뭐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어? 왜? 나 앉아! 맞다! 오, 이제 한다. 좋아, 거절할 순 없지. 어? 벨이 울렸네? 주괴가 어딨지? 으악! 걸렸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메디슨, 잠깐 기다려. 칠판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 이 식도 풀 수 있을 거야. 글쎄요. 케이트, 나 좀 도와줘. 나도 모른단 말이야. 진짜 모르겠다고? 내가 보여줄게. 여기 네가 그린 손가락을 쓰면 된단다. 각 손가락에 6, 7, 8, 9, 10을 쓰고 7은 바로 여기 있지? 8은 이 손가락이고 이제 아래 숫자들에도 색칠을 하면 총 다섯 손가락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5를 쓰고 색칠하지 않은 손가락은 모두 몇 개일까? 오른손에 3개, 왼손에 2개지? 2를 곱하면 바로 6이 나와. 이게 바로 정답이야. 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풀 수 있는지 몰랐네. 내가 괜히 선생님이겠니? 가서 앉으렴. 여러분께서는 이 수학 꿀팁들을 사용해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 얘들아, 시험이야. 공부는 했겠지? 완전히 망했어. 어, 이거 알아. 큰일 났어. 그냥 찍어야지. 빈칸보다 낫지. 아, 이거 어렵네. 도움이 필요해. 뭐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좋아, 다음 계획. 이런, 선생님 오신다. 이거 숨겨야 돼. 내가 보고 있어. 내 눈으로. 그래요? 이건 못 봤죠? 서둘러야 돼. 이런, 망했어. 다른 방법을 쓰자. 구조 요청. 답안이 필요해. 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커닝해. 또? 적었어? 좋아. 다음 문제는 45. 어, 여기서 만나다니. 그건 해봐. 잠깐만. 나오미? 너 큰일 난 줄 알아? 제레드?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제레드가 아니었어. 날 속일 순 없어. 난 온갖 술수를 다 알아. 여보세요? 정말 못됐어. 이제 어떡하지? 어, 알았다. 아, 손가락이 모자라. 발을 씻길 잘했어. 저 어디였지? 뭐 하는 거야? 에헴, 나오미! 잠깐만요, 헛갈리잖아요. 다 했다. 재미있었어. 여기 있어요. 와, 빠르네. 애니,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이거 봐. 숫자에 2를 곱해.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옮기면 돼. 정말 쉬워. 우와, 놀라워. 고마워.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이거야, 시험지 내야지. 성적 좋을 거야. 어? 설마, 어떡해? A잖아. 난 천재야. 수업이 늦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거의 다 왔어. 이 장애물을 봐. 아무것도 날 막을 순 없어. 종이 울리기 전에 책상에 도착할 거야. 난 준비된 공부벌레거든. 해보자. 출격! 조심해. 오! 이봐! 안 돼!
어? 나 그 책 읽었어. 성공할 거야. 날 막을 순 없어. 거의 다 왔어. 안 돼! 안 돼! 수업 시간이야. 어? 비켜!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안 좋아. 어떡하지? 아! 아파. 아야, 내 안경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왜 다 뿌옇게 보이지? 누구야? 아야! 안경이 필요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먼저 성냥에 접착제를 발라.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 완벽해. 이제 성냥불을 붙여. 녹여서 글루를 부드럽게 해. 그러고 나서 안경 다리에 발라. 이거면 단단히 붙을 거야. 우리 멋져. 더 중요한 건 보인다는 거야. 잠깐, 몇 시야? 늦었어. 저리 비켜. 비켜. 좋아, 이 마커만 있으면 돼. 여기 있다. 얼른 나도 써야지. 케빈 머리는 너무 멋져. 게다가 다정하기까지. 그리고 귀여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어. 와, 잠깐 공상에 빠졌었나 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케빈 이름이랑 하트를 사방에 그려버렸네. 좋아, 여기 지우개가 있어. 안 지워지잖아. 안 지워져. 내가 다른 마커를 사용했나 봐. 어, 물로 지우면 될지도 몰라.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좋아, 이제 준비됐어. 이제 박박 문질러야지. 어서 제발 좀 지워라. 지우개야. 소용없어. 이것도 안 되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애들이 이걸 보면 완전 쪽팔릴 텐데. 어? 여기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그런데 지워지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화이트보드 마커만 있으면 돼. 이 화이트보드 펜으로 마커 자국을 덮기만 하면 끝! 모든 선을 다 덮어야 해. 좋아, 잘 보고 있지? 이제 지우개를 사용할 거야. 봤지? 이제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워져. 박박 문지르지 않아도 돼. 짜잔! 더 이상 칠판에 케빈이라고 적혀있지 않아. 오! 이제 훨씬 낫네. 어머나 세상에! 케빈이 온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걱정하지 마. 네 비밀은 지켜줄게.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탄산입니다. 이거면 다 해결될 거예요. 차가워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내가 탄산음료 이럴 수가. 차 한잔 어떠니? 싫어요. 역겨워요. 저리 치워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한번 먹어봐. 싫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아주 보잉 보잉 보잉. 잠깐만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게 뭐죠? 차와 쿠키를 가져왔어요. 먼저 인형이 필요해요. 곧 메이크오버를 할 예정이에요. 아빠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바로 여기에 둘게요. 이제 차가 필요해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숟가락으로 떠서 인형에 넣을게요. 그런 다음 몸을 다시 붙일게요.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숨을 참을 수 있길 바래요. 한번 흔들어요. 저것 좀 보세요. 차를 만들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한번 먹어볼래? 남겨주세요. 쿠키를 잊지 마.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차와 쿠키. 아빠 건 아빠가 가져와요. 이건 내 거야. 까다롭네요. 멍청한 게임. 이제 지루하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새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어디 보자. 아하, 이건 잘할 거예요. 쉬울 거예요. 짝뚝짝뚝. 와우, 멋져 보이네요.
너 뭐 하는 거니? 저 타고났어요. 다음에 나빠버리를 잘라드릴게요. 우와, 가위 내려놔. 진심이야? 엄마가 화내겠어. 이건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둘러야 해요. 종이를 책상에 테이프로 붙일게요. 그런 다음 세로로 잘라요. 끝까지 따라 잘라주세요. 끝까지 자르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종이를 구부려야 해요. 같이 붙여주세요. 좋아 보이네요. 이제 스테이플러로 고정해주세요. 바로 이게 필요했어요. 재미없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꽤 괜찮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 멋지네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 거야. 자를 수 있어. 우와, 진짜로요? 봤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머리카락이 아니지. 하나를 놓쳤어. 계속해 딸. 물론이죠 아빠. 다 다른 것 같아요. 잘했어 우리 딸. 너무 멋져 보여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 난 집에 돌아와서 기뻐요. 잠깐만요. 큰일 났어요. 어? 곰돌이를 잃어버렸어요. 오, 안 돼. 금방 돌아올게. 곰돌이를 찾아주세요, 아빠. 글쎄, 내가 해냈어. 곰돌이에게 인사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고칠 수 있어. 물기를 말려보자. 정말 잘 되길 바래요. 어서요. 아빠, 응원해. 자, 새 것처럼 좋아졌지? 장난해요? 아직도 더럽잖아요. 보세요, 이건 최악이에요. 아하, 알았어요. 이건 어때? 아빠가 해냈어요. 곰돌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미안.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요.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곰돌이 줘봐. 그리고 이 스트랩도 필요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hat?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있어, 곰돌아. 이 스트랩을 곰돌이 팔에 넣어요. 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죠? 애니, 이것 좀 봐. 이제 팔을 이리 줘봐. 어? 왜요? 곰돌이가 그걸 잡을 거야. 와, 날 안고 있어요. 가야겠어요. 재킷을 가져가야겠어요. 안녕, 아빠. 휴, 정말 힘들었어요. 저것 좀 봐, 곰돌아. 꽉 잡고 있네. 잘했어, 곰돌아. 정말 맛있어요. 그거 잘 됐네, 아들. 브라이언, 이 손 좀 봐. 끈적거리잖아. 이걸 멈춰야 해요. 도넛이 왜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들. 코늘 도넛에 넣을게요. 좋아요, 다시 가져가도 돼. 그러면 끈적거리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좋아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더 이상 손도 끈적거리지 않아요. 맛있어요. 더 주세요. 도넛, 못하는 게 있나요? 이제 즐길 시간이에요. 해봅시다. 너무 신나요. 색상을 추가해볼게요. 반짝이가 필요해요. 오렌지는 어때요? 이게 다예요. 이제 물 내릴 수 있어요. 우와, 저것 좀 보세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정말 멋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브라이언? 여기서 나가.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땐 이런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내 작은 친구에게 인사해. 우와, 로봇이다. 주세요, 주세요. 나 가질래. 정말 잘 잤어요. 이게 뭐죠? 전 물 싫어해요. 먹기 싫어요. 8시인데? 아침 물을 마실 시간이야. 규칙 알잖아. 마셔요. 강요하지 마세요. 맛있는 시리얼이네요. 여기 물이야. 알았어, 진정해. 학교 갈 시간이에요. 안녕, 엄마. 점심 잊지 말고. 그리고 물. 역겨워. 대체 뭐가 문제야? 잠깐만요. 지금은 또 뭐예요?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요. 와우, 정말 빠르네요. 저게 뭐죠? 마음에 들 거야. 봐요, 버스예요. 부릉부릉. 하지만 평범한 버스가 아니에요. 물병이기도 해요. 꽤 멋지죠?
물을 채울게요.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뚜껑을 다시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버스에 넣어주세요. 준비됐어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준비됐어, 브라이언. 자, 간다. 제 거예요?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엄마. 잠깐만. 잃어버리고 싶진 않을 거잖아. 여기 있어. 목에 걸고 다녀. 와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상쾌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렴. 안녕, 엄마.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게 마지막 도미노예요. 내가 해냈어. 이런. 있죠? 안 돼, 내 도미노. 괜찮아, 아들. 당연히 아니죠, 보세요. 괜찮아, 그냥 주면 돼. 너도 도와줘, 바로 여기에 둘게. 제 차례예요. 이거 지웠어요. 와우,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럴게요. 우후. 안 돼. 지금 장난해요, 오빠. 정말 가까웠는데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사고였어. 진심이 아니었어.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리 줘요. 긴급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도미노를 넣어야 해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와우, 정말 화려하네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기차가 필요해요. 이걸 위에 꽂아요. 열차가 곧 역을 떠납니다. 쭈쭈. 우와, 저것 좀 보세요. 도미노를 줄 세우고 있어요. 와우, 이거 진짜예요? 맞아, 아들. 믿기지 않아요. 제가 꾸고 왔던 모든 게 있네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놀 수 있어.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라. 우와, 정말 영광스러워요. 잘했어, 아들. 다시 하고 싶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에츄! 어, 얘야, 약 좀 먹어봐. 기분이 좀 좋아질 거야. 입 크게 벌려. 싫어, 맛없어.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알겠다. 이 쪽쪽이를 쓸 수 있어. 쪽쪽이를 갖고 와 주사기로 약을 채워요. 주사기를 쪽쪽이 안쪽에 놔둬요. 그리고 젖꼭지 사이로 주사기를 밀어넣어요. 다시 해보자. 놔줘.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아, 이거 신난다. 잠깐만 봐야지. 상상한 것보다 더 마법 같아. 이거 너무 멋져. 나도 이런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 신발. 엄청 커. 오, 와, 엄마 신발 너무 예뻐. 우와, 우와, 조심. 자, 간다. 이거 신고 걷기 힘들어. 이거 너무 재밌다. 또 뭐 갖고 놀지? 엄마 향수. 나 어른 냄새나. 날 예뻐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색이 너무 많아. 이건 뭐지? 기분이 이상해. 오, 엄청 맛있어 보여.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 허! 안 돼! 지금 당장 내놔! 아직 다 안 했는데. 그거 장난감 아니야.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튜브에서 립스틱을 제거해요. 다음 숟가락 위에 분홍색 초콜릿을 올려요. 양초 위에서 초콜릿을 살짝 녹여요. 다 녹게 잘 저어줘요. 깨끗한 튜브에 초콜릿을 부어요. 튜브에 초콜릿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굳게 둬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립스틱이야. 진짜? 와, 진짜 초콜릿 냄새나. 먹어봐. 이제 엄마 화장품은 안전해. 예, 아침 식사 시간. 내가 주스 부어줄게, 아가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컵에. 초콜릿. 이제 숟가락이 어딨더라? 나 금방 올게. 나랑 초콜릿 너밖에 없네. 다 내 거다. 냠.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끈적거려. 하지만 맛있어.
가고 있어, 아가야. 오, 세상에. 엉망이네. 어, 이건 맞아. 이런, 이게 사방에 있네. 어쩌지? 이 비누 디스펜서를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 초콜릿 한 병을 갖고 와서 뚜껑에 구멍을 내요. 다음으로 구멍 주변에 접착제를 발라요. 뚜껑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해요. 다음 깨끗한 비누 디스펜서 펌프를 갖고 와서 구멍에 넣어요. 접착제 위에 밀어 넣어요. 이제 초콜릿 디스펜서가 생겼어요. 저것 좀 봐. 한번 해보자. 살짝만 짜주면 초콜릿이 나와. 완벽한 양에 엉망진창이 안 되지. 와, 이거 굉장해. 고마워, 엄마. 이런, 턱에 조금 묻었어. 이거 불공평해. 뭐가 문제야, 아가야? 봐. 어. 아, 자기 전에 읽기 좋은 책. 그리고 간식도 조금. 드디어 무도회 날 밤이라니. 어, 이 색조 이뻐 보이네.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죽여준다. 근데 뭔가가 빠졌어. 어, 티아라. 딱 내가 필요하던 거.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지. 정말 멋져. 나 분명 프롬퀸이 될걸.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 내 가방 주세요. 내 폰인가? 무슨 일이지? 안 돼. 이건 재앙이야. 말도 안 돼. 무도회 망했어. 이건 불공평해. 무슨 일이야, 아가야? 봐. 나 이제 무도회 못 가. 아니야, 갈 수 있어. 내가 이걸 고치는 법을 알아. 이게 완벽하게 먹힐 거야. 엄마, 엄청 똑똑하네. 이거 해봐. 테이프 뒤를 드레스에 걸쳐 붙여줘요. 뒷면을 제거해줘요. 그런 다음 마시멜로를 테이프에 붙여요. 테이프 각각에 이 작업을 반복해요. 시작은 좋지만 오늘 할 게 더 많아요. 드레스를 마시멜로로 덮어요. 몇 개 먹는 것도 잊지 말고. 분명 배고픈 작업이거든요. 고마워, 엄마. 셀카 찍어 올리자. 웃어봐. 이 좋아요 좀 봐. 와, 너무 예쁘다. 아, 내 보물 어딨어? 어? 방금 뭐였지? 아하! 내가 그걸 찾는 걸 아무도 막을 순 없어. 오늘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내 보물 갖고 있어? 얘야, 엄마 책 읽으려고 하잖아. 나 이 게임 좋아. 어? 저거 뭐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진작에 이 생각을 할걸. 나도 좀 보자, 엄마. 거의 다 됐어. 오, 와. 어? 이걸로 계속 잘 놀았으면 좋겠네. 와, 보물 지도네. 너무 신난다. 빨리 해야겠다. 상상력 좋네.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 어딨지? 아하! 찾았다. 다음은 뭐지? 이게 필요해. 와, 금! 나 부자다. 어떻게 돼가고 있지? 다 찾았어. 휴, 힘들었어. 와, 너 최고의 해적이네. 근데 보물은 어딨어? 생각 좀 해볼게. 알겠다. 아니, 내 앵무새야. 해적이 되는 건 힘들지. 와, 저기 위에 뭐야? 알아내야겠어.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자, 간다. 너무 밝아. 이거 아래층으로 갖고 가야겠다. 아빠한테 장난감이 있었어? 정말 몰랐네. 우와, 이 차들 좀 봐. 너무 멋지다. 부릉부릉. 너무 재미있다. 경주해야겠다. 안녕, 아가야. 이 엉망진창 좀 봐. 치워야겠다. 우와, 안 돼. 아야, 내 등. 바보 같은 자동차들. 온데 있어.
너 좀 더 조심해야 해. 엄마 정말 다칠 뻔했어. 미안 엄마. 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 내게 생각이 있어. 일해야겠다. 빈 상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화장실 롤 심지도 필요해요. 심지 끝에 접착제를 발라요. 접착제 얇게 한 번만 바르면 돼요. 다 하면 심지를 상자 안에 넣어요. 상자에 심지를 채워요. 이렇게. 이거 잘 나왔네. 좋아. 심지에 자를 넣자. 내가 운전해서 넣을게 엄마. 그럼 이거 재미있다. 엄마 이게 마지막 자동차야. 나만의 창고 같아. 다 보여. 그리고 자들도 엉망이 아니야. 엄마 고마워.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시시해. 재미있는 거 없나? 어? 그거 파빗이야? 하나 골라. 글쎄. 싫어. 팝이 재미없어. 까다롭네.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어때? 팝튜브. 이리 줘. 잘 늘어나. 우와. 하나 더. 오, 정말 길다. 어디 갔지? 이거 해볼래? 빨대? 잘 봐. 우선 위를 잘라내. 그리고 아래도 미니 팝튜브가 완성이야. 우와! 가져. 거인이 된 것 같아. 이것 좀 봐. 재미있지? 맞아. 더 가져. 어서. 거의 다 됐어. 내가 코코아 만들었어. 난 이거 마실래요. 그래. 괜찮아. 좋았어. 잡았다. 이것 좀 봐. 게임할까? 정말요? 저 바빠요. 집중하자. 나랑 공놀이 할까? 아빠 게임 중이거든요. 그래 미안. 무슨 일이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더블유키? 어디 있지? 안돼! 어떻게 이런 일이? 문제 있니? 아빠가 도와줄까? 아, 문제를 알았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하하, 실력을 발휘할 때야. 우와! 비켜. 내가 할게. 3D 펜을 지워진 키에 사용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키를 전부 덮어. 다 마르고 나면 흰색으로 글자를 써. 글씨 잘 쓰네. 새 것 같아. 괜찮네. 해보자. 아, 옛날 생각나네. 우와, 아빠 잘해요. 오, 배고파. 나도. 뭐 시킬까? 그래. 비웠어. 우와, 정말 빠르네. 어떡하지? 알았어, 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됐다, 돈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 이리 주세요. 여기 있어요. 신난다. 와, 이것 봐. 멋져. 젤리곰이 정말 많아. 여기 부어. 맛있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한 번에 하나씩. 욕심내지 마. 넌 재미없어. 좋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젤리곰을 그릇에 나눠 담아. 젤리를 녹여서 액체를 컵에 부어. 다 굳고 나면 다음 색을 부는 거야. 모두 다 부을 때까지 반복해. 우와, 무지개 젤리. 먹어보자. 고마워. 내가 먼저.
맛있어. 왜 진작 생각 못했지? 아, 놀라지 마. 무슨 일이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누구야?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데 젤리 드실래요? 아침 식사 준비 끝. 안녕 엄마. 잘 잤어? 네가 좋아하는 시리얼 줄게. 먹고 쑥쑥 커야지. 우유도 잊지 말고. 다 먹어. 시리얼? 왜? 그럼 그렇지. 뭐가 있나? 건강한 과일이 좋겠어. 자, 여기. 초콜릿? 이리 내놔. 과일 먹어. 과일 싫어요. 초콜릿 먹을래요. 얼굴이나 닦아. 젤리 지렁이? 도대체 어떻게? 어쨌든 이리 내놔. 알았어요. 이런 건 버려. 난 최선을 다했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어. 과일 퓨레를 틀에 채워. 사과, 딸기, 다양한 과일을 사용해. 틀이 채워지면 막대를 꽂아. 냉동실에 넣어 얼려. 틀에서 꺼내서 더 큰 틀에 넣는 거야. 우유를 가득 부어줘. 다시 냉동실에 넣어. 초콜릿을 골고루 발라. 스프링클도 추가해.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아침 간식. 시리얼이나 과일이 싫다면 이걸 먹어. 정말요? 신난다. 이건 최고의 아침 식사야. 정말 맛있어요. 내 거! 무슨 소리? 내 거가 최고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얘들아, 자리를 바꿔야겠어. 물건을 꺼내자. 아직도 써? 이걸 봐, 예쁘잖아. 아니야, 이게 최고야. 내 케이스는 좀 심심해. 오, 팝업 케이스가 좋겠어. 페인트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케이스. 팝잇을 페인트로 채워. 바로 이렇게. 섹션별로 다른 색을 사용해. 다 하고 나면 전화기를 넣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 우와, 효과 만점이야. 이것 좀 봐. 우와, 색깔 좀 봐. 내 것도 해줘. 아니야, 내 거. 내가 숙제해줄게. 내가 할게. 이거 멋지다. 자기 전에는 영상 금지야. 불공평해. 내가 여기 있는지 엄마는 모를걸. 아유, 밤마다 이런다니까. 아우, 엄마. 내놔. 절대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됐어. 이제 지긋지긋해, 알렉스. 우리 대화로 하면 안 될까? 안 돼. 다 내놔. 그리고 나머지도. 엄마, 여기. 다. 진짜로? 알았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겠어. 엄마가 항상 망친다니까. 너 뭐해? 이걸 잊을 순 없지. 몇 개나 있어? 나 첨단 기술 좋다고. 이제 자러 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난 항상 한 발 앞서 있다고. 내게 생각이 있어. 여기 뒤에 붙일래. 이런, 엄마 온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여기 뭐 하는 거지? 어우, 저거 좀 봐. 방해해서 미안해. 이 채널 너무 좋다.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까. 아, 쉬어러 가야지. 참고 있었어. 아우, 시원하다. 위우, 이거 재밌어. 난 물 튀는 게 좋아. 이런, 이번에는 놓쳤어. 우와, 천장에 맞췄어. 피웅, 피웅. 손 안 쓸래. 두 번째 탄산음료는 마시지 말걸. 엄마를 도와 화초에 물 줘야지. 다 마셔. 어우, 정확히 맞았어. 최고다. 다 됐어. 물 내려야지. 손 씻는 걸 잊을 순 없지. 아우, 신경 쓰지 마. 알렉스, 너 뭐하니? 손 씻어. 다 씻었어. 착하지. 오, 안 돼.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거 물이라고 말해줘. 알렉스, 너가 한 거야? 응, 심하려웠어. 내가 잘못했지. 이걸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우, 쇼핑할 시간이야.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와우, 서비스 좋네. 오, 이게 뭐야? 너만의 화장실. 오, 그렇네. 멋지다. 자, 간다. 잠시 시간을 줄게. 와우, 다 했어, 엄마. 잘했어, 아주 잘했어. 뜯었다. 오, 안녕.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안녕하세요. 저희 슈퍼쇼에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 팬 중 한 명인 알렉스가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우, 비키, 도와줘요. 감당이 안 되네. 세상에, 비극적이네요. 하지만 걱정 마요, 알렉스. 우리가 신세계를 보여줄게요. 꾸며봅시다. 가보자. 똑똑. 와, 미키, 정말 반가워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우, 아파. 난 안 아픈데. 좋아, 여러분, 알렉스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와우, 이건 재앙이네요. 사방에 연필이 있어요. 내가 본 것 중 최악이다. 어떻게 여기서 공부해요? 힘들어요. 내 말은, 여기 부러진 것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청소할 거예요. 뭐? 지금 당장 할 거예요. 우와! 엄마가 엄청 화낼 건데. 이 지루한 건 필요 없어. 제대로 할 준비 됐어요, 알렉스? 딱 맞는 게 있어요. 이거 써요. 이걸 봐요. 광고 틀어주세요. 이 멋진 작은 비행기로 이륙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학용품 게임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귀엽고 편리하고 영리하죠.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 작은 녀석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여러분을 높이 나게 해줄 거예요. 꽤 멋지죠? 응? 확인해봅시다. 최신 안전 가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접이식 자가 있어요. 다음에는 뭘 생각해낼까? 그리고 이 멋진 박스에는 연필깎이가 있어요. 높은 정밀도의 칼날로 더 이상 부러진 연필은 없어요. 와우,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서 실수를 지우죠. 저 지우는 동작 좀 봐. 와우, 안 믿겨진다. 하지만 더 있어요. 심지어 최신 스테이플러도 있어요. 자, 미키, 날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쇼를 위한 거야. 좋아, 일어서 봐요. 이 옷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겠다. 훨씬 낫네. 와우, 이거 멋지다. 좋아 보이는데요, 알렉스? 좋아.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인형아. 내 강아지에게 인사해. 나 좋은 생각 있어. 우리의 비밀이야. 여기서 나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뾰!
이거 받아. 엄청난 샷이네. 오, 이 라즈베리를 날려보자. 정말 멋질 거야. 오, 날아가는 것 좀 봐. 오, 과이 공격이다. 오, 아프겠다. 누가 그랬어? 오, 난 아니에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오, 무섭게 생겼다. 됐어. 어? 그거 좋네. 이거 더 없어? 그래요. 입에서 파티한 것 같네. 좋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요. 구멍이 뚫린 특수 쪽쪽이야. 안에 라즈베리를 넣어. 그리고 나서 짜줘. 쉽지? 그리고 맛있지. 이걸 탄산음료랑 칩이랑 다 교환할게. 어, 안 돼요. 못 됐다. 알겠다. 티파티나 해요. 나? 와, 오늘 최고의 날이야. 심지어 내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 이름은 패치스야. 천천히 해. 그렇지, 레버를 꽉 눌러. 오, 나 하고 있어. 와, 아빠. 오, 안 돼. 가야겠다. 금방 돌아올게. 또 하고 싶어, 아빠. 이 색 좀 봐. 엄청 재밌어. 모양도 엄청 다양해.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다. 오, 오. 우와, 멋지다. 아빠, 아빠. 아빠? 어디로 갔지? 이거 싫은데. 이 집에 귀신이 있을 줄 알았어. 뭐지? 누구야? 물러서. 우리 아빠는 갈아댈 줄 알아. 아마도 무서워. 좋아!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할 순 없어! 잠긴 문이랑 사랑하는 내 딸을 어쩌지? 잠시만, 뭔가 생각해. 문을 잠근 채로 있을 순 없어. 알겠다! 이 고무줄을 쓸 수 있어!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자물쇠에 고무줄을 감아줄 거야. 그리고 문 반대편에도. 자물쇠가 잠기지 않지. 어우, 난 천재야. 꽤 좋지, 그치? 어우, 아직도 안 갔어? 이것 좀 봐. 어우, 그게 뭐야? 봐, 문이 안 잠기지. 우와, 진짜 똑똑해, 아빠. 잘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안녕, 아빠. 안녕, 미키. 플레이도우가 있어서 행복해. 저건 뭐지? 이거 싫어. 여기서 나갈래. 아빠, 기다려. 날 잡을 순 없어. 메롱, 메롱. Dancing Dingledorps. 자, 얘들아,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파스타. 엄마, 괜찮아? 맛있겠다! 그리고 소스를 빼놓을 순 없지. 맛있어 보여, 엄마. 안 될 게 뭐 있어. 우와, 야, 꽤 맛나네. 좋아한다니 다행이야.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 할 것도 없네. 너 꼭 껴안고 싶어. 안녕, 기분은 어때? 아, 해봐. 싫어요. 어서 입 크게 잘 벌려봐.
저리 가! 하기 싫어요! 좋아, 맛을 보여줄까? 우와! 아하, 이거지! 늘 먹힌다니까! 날 속였어! 그랬지? 하, 좋아, 흉부 소리를 들어야겠어! 나 이거 싫어! 그만할 수 없나? 이거 재미있다! 곰돌씨는 괜찮아! 놓쳤네요! 더 빨라야 해요! 좋아, 움직이지 마! 그거 완벽해! 뭐? 노래 좋죠? 그거 줘봐. 의대 10년 다녔는데 내가 하는 건 이런 거야. 잠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청진기에 나비를 붙일 거야. 이제 무섭지 않지? 예, 나비 봐봐. 와, 너무 예쁘다. 너 위에 앉으려나 봐. 소리 괜찮고? 움직일 수가 없어. 잡았다! 아, 내 귀! 이런, 이게 도움이 될지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우, 의사한테 가봐야겠다. 좋아, 얘야. 학교 갈 시간이야. 여기 네 가방. 고마워, 아빠. 나 신발 필요해, 아빠. 깜빡했네. 문제 없어. 내가 갖고 올게. 자, 간다. 간지러워. 좋아, 가만히 있어봐. 아빠 웃겨. 나 이거 좀 하게 놔줄 수 없어? 미안. 됐다. 바로 학교로 가. 알았지? 응. 안녕 아빠. 안녕. 하. 휴. 힘들었어. 잠시 눈 좀 붙여야겠다. 아빠 일어나. 나 배고파. 좋아. 기다려봐. 자, 여기 있어. 그게 다지, 맞지? 이제 쉴 수 있어. 또 뭐야? 이거 불공평해, 아빠. 뭐가 문제야? 비 와, 나 젖을 거야. 괜찮아, 우산을 써. 그만, 안녕. 제발 이게 끝이길. 와, 엄청난 폭풍우네. 다시는 밖에 안 나갈 거야. 오, 안 돼. 나 우산 망가졌어. 오, 안 돼. 괜찮아, 얘야. 근데 와! 아까워라.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나 골프 치려고 했는데. 잠깐, 샤워 커튼. 이거 좋은 생각이 나네. 샤워 커튼을 접어 삼각형을 만들어 삼각형 윗부분을 잘라내. 두 조각을 서로 겹치게 놔. 내열성 종이와 고데기를 사용해 소재를 붙여줘. 빈틈없게 해줘. 와, 아빠! 이 판초 정말 멋져! 좋아 보인다!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어! 좋아! 난 천재야! 이거 굉장하다! 아직도 안 젖었어! 해다. 근데 나 판초 입고 싶은데. 오, 좋아, 랄랄라. 대체. 아, 난 재능 있는 예술가야. 진짜 멋져. 아니야, 아니거든. 펜을 이렇게 써야 해. 진짜? 응, 해볼래? 좋아, 쉬워 보이는데. 해봐. 이거 재미있다. 이렇게? 아니, 다시 해볼게. 펜을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잡아. 오, 알겠다. 좋아, 너 차례. 어려워. 내가 널 사랑해서 다행이야. 이건 어때? 근접했어. 좋아, 또 한다. 손을 이렇게 잡아. 그리고 이 손가락들을 구부릴게. 그렇지. 기분이 이상해. 아빠, 난 무서워. 계속해. 나 포기할래. 나 해냈어, 아빠. 잠깐. 나 이 고무줄이 필요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이거야. 손가락 위로 고무줄을 넘길게. 그런 다음 그 사이로 펜을 감을게. 완벽해. 이제 해봐. 뭘 그려볼까? 알겠다. 보지 마, 아빠.
다 했어? 열어봐. 봐, 우리야. 너무 예쁘다, 우리 딸. 강력한 커피가 필요해. 아, 넌 어디서 왔어? 좋은 아침, 아빠. 아, 안녕. 아침밥 줘. 좋아, 지금 바로 가져올게. 우유. 오, 이거 재밌다. 앞뒤로 움직이네. 자,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리얼 먹고 그건 멈춰. 의자 흔들지 마, 다칠 수 있어. 이제 아침 먹어. 내가 우유 부을게. 맛있겠다. 다 먹어. 고마워,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난 시리얼이 좋아. 그리고 의자 흔드는 것도. 너 뭐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의자 흔들지 말랬지? 멈춰! 아니, 너무 심하잖아. 이 난장판 좀 봐. 이런. 장난 좀 그만해. 난 맨날 청소만 해. 어디로 갔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어딨어? 어쭈? 안녕, 아빠. 이거 멈춰야겠다. 잠깐. 저 고리를 보니 좋은 생각이 나.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의자 다리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그런 다음 테이프에 흡착판을 붙여. 이제 의자를 바로 뒤집어주고. 시리얼 먹어라. 어? 왜 의자가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일 거야. 좋아, 시리얼 먹을게. 나 커피 싫어. 드디어 깨끗해졌다. 안녕, 엄마. 탄산음료. 맛 좋네. 얼굴에 있는 자국들은 뭐야? 무슨 자국? 아무것도 아니네. 거기 있어. 이 반창고 써야겠다.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 그만해. 엄마, 진짜. 오, 알겠다. 평평한 표면에 밴드를 펼쳐놔. 반창고 위에 그림을 그려. 가능한 한 재미있게 그려줘. 이제 색을 좀 칠해주는 거야. 이 올빼미들 귀엽지? 거의 다 됐어. 지루한 반창고는 이제 그만. 와, 꽤 괜찮은데? 붙여볼 거야. 응,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나 어때 보여? 와, 이거 너무 멋지다.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하, 밖에 너무 따뜻하고 좋네. 물에 몸 좀 담가야겠다. 으, 모래가 너무 뜨거워. 이런, 나 어쩌지? 나 갇혔어. 세상에, 저 사람 좀 봐. 와, 너무 멋지다.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오, 세상에,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저기, 구해주러 왔어요. 자, 이 바빗을 밟아요. 발을 보호해줄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걸 계속 옮겨줄게요. 됐다! 물에 거의 닿았어. 휴, 해냈다. 더 이상 따가운 모래는 없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에휴,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파티 용품이 사방에 있어. 싱크대엔 더러운 접시가 있고. 야, 누가 청소할지 가위바위보 할까? 좋았어. 종이가 바위를 이기지. 내가 이겼다. 알겠다. 내가 뭘 해야 할지만 좀 적어놓고.
여기 사람들이 잊어버린 가방과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쓰레기와 음식도 있지 마. 물론 여기엔 더러운 접시들이 가득한 싱크대가 있지. 야, 여기 좀 봐. 우산이야. 와, 바비씨 많이 있네. 그것도 이제 주워야 할걸. 자, 받아. 휴, 그거 맞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정하는 게 좋겠다. 잠깐, 이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아, 이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목록엔 왜 이렇게 많은 팝잇이 있는 거야?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냥 잘라서 이 줄을 떼내는 거야. 나의 믿음직한 글루건 차례야. 바로 여기에 핫글루를 한 줄 발라야지. 그런 다음 접착제에 팝잇 줄을 붙여줄 거야. 완벽해,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어. 이제 이걸 문에 붙여줄 거야. 그런 다음 체크리스트에 넣어야지. 좋아, 나 이제 일할 준비됐어. 이 접시들 최악이니까 이것부터 해야겠다. 자, 반짝반짝 빛나지? 됐다! 그리고 이제 팝잇을 누를 수 있어. 이제 이 쓰레기 좀 주워야지. 좋았어! 컵과 팝잇은 다 됐어. 와, 파티용 모자가 여기저기 남아있네. 그리고 난 빨대와 양말을 다 치웠어. 아, 다시 깔끔한 부엌이 되었어. 우후, 오늘 밖에 찌는 듯이 덥네. 다리에 햇빛 좀 쬐어볼까나. 응, 이거 편하네. 하지만 난 비디오도 좀 보고 싶어. 태양이 너무 밝아. 화면이 안 보여.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비디오 전부를 놓치고 있어. 나 거기서 뭐해? 자, 나보다 너가 이걸 더 필요로 하겠네. 좋아, 고마워.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 태양이 여전히 너무 밝아. 폰에 그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게 필요해. 그게 대체 뭐야? 이런, 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진 않네. 오, 저기 요가하는 저 남자 좀 봐. 균형 정말 잘 잡네. 야, 좋은 생각이 났어. 그냥 이걸 가지고 삐용. 야, 내가 햇빛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 요가 매트에서 이 모양을 잘라내기만 하면 돼. 그런 다음 이 나무 꼬챙이로 구멍을 여기에 뚫어. 자, 이러면 될 거야. 이제 선글라스 차례야. 내가 방금 만든 구멍에 밀어 넣어줄 거야. 좋아, 되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위로 넘길 수 있어. 완벽해. 자, 여기 한번 해봐. 이거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알겠어. 말도 안 돼, 이거 굉장해. 화면이 완전 잘 보여. 너 정말 천재다. 이 책 지금까진 꽤 재미있네. 뭐, 어디 보자. 재미있는 일 없나? 오와, 너무 예쁘다. 나보고 자기 쪽으로 오라는데? 좋았어, 갑니다. 안녕, 요즘 어때? 대체 뭐야? 날 완전 쳐내네? 좋아, 좀 더 멋있어져야겠다. 오, 팔굽혀펴기가 보기보다 어렵네. 또 오냐? 오, 아야, 그거 참 힘드네. 게다가 호감을 사지도 못했어. 데드리프트는 어떨까? 쟨 저게 멋지다고 생각하나? 태양이 지금 이쪽으로 드니 너무 눈부시네. 안 돼! 우산! 멈춰! 멋있어 보이려면 너가 필요해! 야, 나한테 이 멋진 팝잇 있다. 야, 진심이냐? 핑크색 하트 모양 팝잇이잖아. 그거 충격적이었어. 눈치챘을까?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슬슬 고파오는데? 간식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네? 어? 잠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겠다. 좋아, 나한테 팝잇이 있으니 여기에 사탕을 좀 추가해야지. 다음은 녹은 초콜릿이야. 팝잇을 얼마나 잘 채우는지 봐. 초콜릿으로 이걸 다 잘 채워야 해. 이제 남은 몇 줄만 채우면 끝! 그리고 마지막 거! 완벽해! 초콜릿에 막대기 추가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런 다음 그냥 세팅해놔야지. 좋아! 에헴, 저기 내가 간식 갖고 왔어. 오, 진짜? 와, 자, 자리에 앉아. 나만을 위해 이걸 만들었다니 너무 다정하다. 그래? 정말 맛있지? 나 너무 행복해. 사실 보기보다 더 어려웠는데. 걱정 마, 내 근육이 도움이 됐어. 오, 이 반지 너무 예쁘다. 그녀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잘 줄 수 있을까? 아, 너무 빨리 왔네. 숨겨야겠다. 안녕, 미안해. 근데 내가 줄 게 있어. 우와, 반지야. 고마워. 자, 내가 손가락에 넣어줄게. 오, 빠졌다. 내가 다시 해볼게. 다른 손가락에 한번 해볼게. 아마도. 안 맞을 거야.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음료나 마실래.
잠깐 좀 기다려봐. 내가 대신 열어줄게. 안 되네. 좋아, 이 칼로 해볼게. 아니면 이빨로 해보면? 어? 그러지마. 이가 부러질 수 있어. 이런, 오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허, 아직 반지가 있는데? 내 손가락이 끼어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됐다. 자, 여기 너 음료수. 그래, 반지였어. 뚜껑을 열 수 있게 해줬어.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반지를 목걸이로 쓸 수 있어. 이제 손가락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 하이킹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경치도 좋지, 그치? 그래, 그런 것 같네. 내려가서 저 해변 보러 가자. 난 저기 가고 싶지 않은데. 모래가 많아 보여. 진심이야? 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어. 모래가 너무 많아. 샌들 안에 다 들어갔어. 대신 이 바위를 밟아야겠다. 야! 뭐야? 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너 오늘 정말 애처럼 구네. 내가 너 샌들 손봐줄게. 끈을 제거하고 글루건을 써야지. 샌들 모양을 따라 접착제를 한 줄씩 발라줄 거야. 자, 이거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이제 위에 또 다른 샌들을 더해줘야지. 잘 붙었는지 확인하게 눌러주고. 샌들 4개면 되겠지? 자, 널 위한 해결책이 있어. 새 샌들이야. 정말 잘 신겨지네. 나 감탄했어. 이제 발에 모래 안 들어간다. 좋아, 해변 둘러볼 준비됐어. TV에 뭐 볼 게 있나? 그리고 비밀은 붓을 쓰는 거예요. 지루해. 그런 뒤에 잠깐, 너 장난해? 저 집 좀 봐. 저런 건 본 적이 없어. 끔찍하네.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간다. 나 어려운 챌린지 좋아해. 일어나, 일어나. 집에 연예인이 있는 건 매일 있는 일이 아니지. 일어나. 와, 너무 무겁다. 나 포기.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일어나! 나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혼났네. 너 이거 필요할 거야. 어우, 엄청 신나는데. 일하러 가자. 좋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거미는 없길 바래. 마지막으로 먼지 언제 털었어? 낮잠 시간. 티끌 하나 없지. 야, 좀! 그 베개 일이네. 야, 내가 베고 있었다고. 그만 자. 어우. 이거나 받아라. 어우, 그래? 그만, 나 도우려고 하잖아. 이 방 좀 봐. 전보다 더 엉망이잖아. 하지만 내게 생각이 있지. 이 LED띠를 벽에 붙일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이거 좋아 보일 거야. 테이프가 좀 필요해. 쉬웠지? 이제 재미있는 부분. 베개 속에 테이프를 붙일 거야. 이게 LED띠를 가려줄 거야. 푹신푹신해. 아우!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고마워. 짜잔! 와, 이게 뭐야? 구름 불빛이야. 넌 평화롭고 편안해. 아하, 넌 아름다워. 와, 너 천재네. 좋아, 다음은 뭐야?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어우, 뷔페다. 쟤 없애버려. 난 가까이 안 갈래. 잠깐,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네. 가야겠다. 여기 다시 와. 너 대체 뭐가 문제야? 뭐지? 반지가 너무 많아. 잠깐,
이거 쓸 수 있겠어. 가자. 내면의 예술적인 면을 빛나게 해야 해. 그래서 이게 패스트푸드구만. 어? 별일 아니겠지. 반자로 가로지어 선을 그어. 분명 그레이스가 이거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이렇게 재능 있기는 힘들지. 자르기 시작해야겠다. 안 돼,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 좋아, 그거 이상하네. 좋아 보이네. 같이 조립해야 해. 반지의 칼자국이 다른 조각을 끼우기 쉽게 해줘. 그리고 이걸 강하게 만들어주지. 이 시트가 반지를 덮을 거야. 자, 그레이스를 위한 새 소파야. 하지만 베개가 좀 필요해. 이거 너무 귀엽네. 아,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너 나 좀 도와줘. 화난 생쥐가 있어. 잠깐, 난 채식주의자야. 안녕. 아슬아슬했어. 오, 이거 좋네. 너무 덥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탄산음료 마시고 싶어? 이거 완벽해. 너무 맛있다. 이런, 내가 너무 서툴지. 테이블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지난주에 난 국수를 떨어뜨려서 국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딱 좋은 데를 알아. 우리 완전 커버야 해. 뭔가가 빠졌어. 아니야. 쟤 누구야? 테이블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나 좀 도와주지. 아하, 알겠다. 야 꼬마야, 네 트라이크 갖고 가도 될까? 내가 이 큰 초콜릿바 줄게. 가져가. 그럼 나 가져도 돼? 안 돼? 너 거래 잘하네. 세포는 어때? 좋아. 트라이크 주라. 좋아,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그래. 와,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가져올게요. 멋진 숙녀분에게 트라이크 줘. 가져가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네. 가자. 트라이크를 금으로 뿌리는 걸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고급스러워 보일 거야. 한 군데도 빠뜨릴 순 없지. 바퀴도 물감이 마르도록 놔둬야 해. 그런 다음 유리 한 장 올려놔. 재미있는 테이블이야. 나 국수랑 또... 어? 야, 저게 뭐야? 와, 나만의 테이블이야. 굉장하다. 잠깐! 우리 간식이 좀 필요해. 나 팝콘 있어. 나 테이블이 없었다는 게 안 믿겨져. 그건 그렇고, 이 국수집 너가 좋아할 거야. 있지? 난 방을 꾸미지도 않아. TV의 마법이지. 어?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너 발에서 나는 게 분명한데? 러그였네.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려 했는데 없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응, 그래.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팝콘 비가 내린다. 안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보인다. 아, 쓰레기가 많은데? 좋네, 빨래할 필요가 없어. 야, 나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나 잡아. 야, 됐어. 나 나갈래. 여기서 나가. 끝나서 기쁘네. 생각 좀 해보자. 오, 알겠다. 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러그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구역을 표시해놓고 무작위로 모양을 만들 거야. 테이프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가 색을 줄 거야. 각 부분을 다른 색으로 채울 수 있어. 예술 작품 같아 보일 거야. 그러고 나서 테이프를 다시 떼면 돼. 아! 어때? 같은 러그라니 믿겨지지 않네. 굉장한데? 이리 와봐. 엄청난 차이네. 우와, 이거 같은 방이긴 해. 마무리 작업만 좀 하면 돼. 저 트렁크에 뭐가 들었지? 열어봐. 있지, 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몰라. 어디 한번 보자. 이거 쓸 수 있어. 이게 진짜 집처럼 느껴지게 할 거야. 이거 굉장해 보일 거야.
나한테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어. 이게 다인 것 같네. 좋아 보이네. 우리 잘했어. 근데 내가 이 방에 안 어울리네. 걱정 마. 내가 변신시켜주는 게 방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버려도 돼. 우와, 고마워. 모든 게 멋져 보여. 너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야. 야, 너 방은 왜 그래? 아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네. 우와, 이 그림은 걸작이야. 내 유산이 될 거야. 저 재채기했어? 아니요, 고양이였어요.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아빠. 그럴 줄 알았어. 해결책은 단 하나야. 약을 먹어야 돼. 아빠, 맛없어요. 불평하지 마, 알렉스. 기분이 나아질 거야. 여기 있어. 싫어, 싫어요. 제발, 제발. 으악, 싫어. 통할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이게 뭐지? 사탕을 써볼까? 아우, 한번 해보자. 아빠, 어디 가요? 괜찮아, 그림이나 그리자. 사탕도 먹고. 어이, 들키면 안 돼. 정신이 팔렸어. 지금이 기회야. 절대 날 능가하지 못해. 사탕을 가져와야지. 천천히, 조금만 더. 됐어, 작업을 시작하자. 서두르자. 젤리곰을 써야지. 칼로 젤리 옆면을 잘라. 끝까지 자를 필요는 없어. 이제 약이 필요해. 갈즙에 약을 넣어. 바로 이거야. 안녕 알렉스, 맛있는 사탕을 가져왔어. 못 믿겠어. 그냥 평범한 젤리곰이야. 나 젤리곰 좋아해. 사탕을 거절할 순 없지. 파란색 제일 좋아. 잠깐만, 뒷맛이 독특하네. 그래도 좋아. 그래, 다 먹어. 가끔 스스로 놀란다니까.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드디어 집이야. 안녕 아들, 바빠요. 인사 안 해? 바쁘다고요. 얘기 좀 하자. 아빠 좀 안아줄래? 어서 아들. 싫어? 하기 싫어? 왜 그래요? 아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알았어요, 오셨어요. 이제 게임 계속해도 돼요? 말도 안 돼.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 그래, 하루 종일 해보자. 저스틴, 뭐 하는 거야? 잘 시간이 훨씬 지나서. 어서 노트북을 치워. 잠을 자야지. 싫어요. 저스틴, 아직 여기 계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내 말 들어, 저스틴. 절대 버튼 누르지 마. 어떻게 하지? 내 말을 안 들어. 초콜릿 스프레드는 어때? 방지로 옮겨야겠어. 왜 이렇게 무거워? 여기 풍선 있어. 효과가 없네. 소용없어. 다 했어요? 나 집중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로서 실패했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고쳐야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 있어. 풍선을 잘라내. 조금이면 돼. 다음은 주황색 풍선이 필요해. 이제 깔때기가 필요해. 풍선 목 안에 넣어. 그리고 반짝이를 부어. 반짝반짝해. 불을 추가해. 이러면 풍선이 확장될 거야. 그리고 말랑말랑해. 마지막으로 풍선 주위에 리본을 감아. 말랑이 풍선 완성! 너무 오버했나?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그거 뭐예요? 재밌어 보여요. 내가 가질래요. 와서 가져가. 잠자리에 들면 풍선을 줄게. 정말요? 와, 정말 멋져. 아빠 봤어요? 고마워요, 아빠. 이제 자자. 잘 자요, 아빠. 좋았어. 이제 여기서 나가야지. 청소는 힘들어. 집이 깔끔해졌어. 이거 봐, 완벽해. 와우, 정말 잘했어. 난 대걸레를 든 마법사야. 내가 있는 곳에 먼지는 없어. 깨끗한 집, 깨끗한 마음. 이제 좀 쉬자.
알렉스, 너니? 아빠, 뭐 하세요? 무슨 일이야? 아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 이거요? 농구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다음에 꼭 득점할 거예요. 한치도 움직이지 마. 깨끗한 집을 망치면 안 돼. 안 돼, 하지 마. 멈춰, 제발, 내가 빌게. 큰일이야, 정말 안 좋아. 막아야 돼. 제발 뒤로 불러서. 어서 아빠를 위해서. 저 피곤해요 아빠. 이럴 시간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잠깐만, 풍선 도움이 될 거야. 서둘러야 돼. 알렉스를 그냥 둘 수 없어. 알렉스 안 돼, 바닥. 진흙탕에서 굴렀어? 아, 발걸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 아빠? 지금이 기회야. 우우, 해냈어. 다 잘 될 거야. 거기서 뭐 하세요? 풍선에 바람을 빼고 발을 씌워. 맞춤 신발 같아. 마음에 들어요. 다른 한 발도 됐어. 멋져요. 고마워요 아빠. 아유, 이제 가도 돼. 바로 샤워하러 가. 잠깐만, 누구지? 어이, 또야? 아! 나 감자 좋아해. 껍질을 벗겨야 돼. 다행히 준비를 했지. 트릭샷. 이거면 빨리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네. 짜잔. 나머지는 어디 갔어? 전화 좀 할게.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네, 감자요. 데이빗 소포요? 저예요. 사인하세요.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자. 스위치만 켜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 난 구경만 하면 돼. 난 기계가 좋아. 우와, 이것 좀 봐. 와, 놀랍지? 이거 봐. 와, 기다란 감자국수야. 내 수염 좀 봐. 감자도 봐. 정말 멋져. 난 너무 열심히 벗겼나 봐.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과일을 깎아보자. 효과가 있어. 오렌지를 벗기고 있어. 대단해. 이것 좀 봐. 맛있는 야채랑 프라이드 치킨 한 통. 정말 맛있겠다. 양념 냄새가 좋아. 어? 뭐? 잠깐만요. 아빠는 치킨 먹고 난 이거예요? 규칙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 이걸 봐. 여기 프라이드 치킨 없지? 아, 뭐야. 알았다. 우리 게임해요. 잠깐, 너 혹시? 좋아, 난 도전을 좋아해. 내가 이기면 음식을 바꿔요. 좋아. 해보자. 그림력이 있어. 후회하게 될 거야. 상관없어요. 좋아, 준비됐어요. 시작! 정말 신난다. 느낌이 좋아. 휴, 안전해. 운이 좋았어. 내 차례야. 괜찮을 거야. 안 돼! 좋았어! 내가 이겼어! 우후! 불공평해. 아빠는 항상 그 소리. 치킨 주세요. 바로 이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양념 냄새가 좋아요. 잠깐, 우리 한 판 더 하자. 아니요, 됐어요. 할 수 없지. 야채 싫어. 왜? 안 돼, 안 돼. 메디슨, 침대에서 또 떨어졌니? 어떻게 아직도 자는 거야? 이제 됐다. 다행히도 완벽한 해결 방법이 있어. 이거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도 않고.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매일 밤 이런다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 불 누드를 침대 가장자리에 끼우는 거야. 갈집을 내서 밀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 메디슨이 구르면 폼이 범퍼 역할을 할 거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조용히 해야지. 와, 수박이야? 저거 이상하네. 잡았다! 얼른 쪼개봐.
내가 할게. 걱정 마. 자, 이걸 화살에 두를 거야. 좀 복잡해 보여. 날 믿어. 그거 쏠 줄 알아? 전문가야. 아야, 쪽지가 있네. 메디슨이 도움이 필요해. 가자, 아야. 여기 무슨 일이야? 이거 자를 수 있어? 그럼, 물러서. 지저분할 거야. 잘했어. 정말 멋져. 별거 아니야. 근데 먹긴 힘들어. 어떡하지? 어렵네. 와, 봐.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야. 이걸 수박에 대고 누르는 거야. 우와, 와우. 수박 조각이 생겼어. 나도. 안 돼, 내 거야. 맛있어. 특별한 거 없어도 돼. 컵만 있으면. 이걸로 수박을 자를게. 그리고 흔들면 돼. 괜찮네. 얼른 먹어야지. 맛있어. 나도 한 조각 있지. 맛있어. 이것도 먹어보자. 이거 대단해. 아, 이번엔 큰 거야. 하, 시원하다. 닦아야지. 저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 이제 됐어. 안녕 아빠. 기분이 좋네. 무슨 냄새야? 눈이 따가워. 정말 지독해. 토할 것 같아. 베티가 물을 안 내렸어. 물 내리는 걸 가르쳐야겠어. 이 책 재미있네. 멈출 수가 없어. 아빠, 문어랑 밖에서 놀았어요. 재미있었니? 잠깐만, 그거 화장지야? 맞네. 애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 잠깐, 냄새가 또 나네. 저렇게 작은 게 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하지? 대단하죠? 나 그림 그릴게요. 스티커를 보니까 생각났어. 쇼핑을 해야지. 어디 보자.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빠르긴 빠르네. 이거면 문제 해결이야. 이걸 변기 안에 붙이는 거야. 물을 내리면 그림이 나타나. 이거 마법이에요? 해볼래요? 얼마든지. 제발. 나왔다. 이제 물을 내려야지. 와, 해냈어. 그림이 나타나겠어.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또야. 난 갈게. 천천히 해. 신선한 공기. 이것보다 더 귀여운 거 본 적 있어? 간식을 줘야겠어. 입 벌려. 맛있나 봐. 식도로 내려가고 있어. 와, 먹었으니까 나오겠지. 준비됐니 꼬마야? 소화되게 춤을 추자. 좋아, 이제 때가 됐어. 잘해봐 꼬마야. 나오는 것 같아. 더러운데 신기해. 다 했어? 젖은 모래 같아. 휴, 더러워. 가자! 야, 비켜! 넌 절대 먼저 못 가. 한 바퀴 구르기. 어휴, 바닥이 딱딱해. 거의 다 왔어. 침대쯤은 얼마든지. 유후! 좋았어. 잘했어. 그렇게 빨리 가지 마. 내가 먼저야. 할 수 없지. 아침 헤어 루틴 준비. 이 아름다운 머리를 봐. 아침 입냄새 사라져라. 다 과정의 일부야. 다음은 욕실 콘서트. 예! 손을 높이 들어. 도대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아침에 볼일을 봐야지 하루가 상쾌해.
안에서 소설이라도 쓰나? 잠깐만! 서두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 무슨 일이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정말 잔인해.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이 장치의 도움으로 변기 옆에 끼우면 돼. 뚜껑을 닫으면 조명이야. 원하는 색이 다 있어. 나만의 조명쇼 같아. 아, 훨씬 낫네. 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잘 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불이 들어왔어. 잘 됐어. 재미있는 장난을 하려던 참이거든. 들어와서 이걸 보면 놀라겠지? 냄새도 더해야지. 아, 냄새. 외양간 냄새 같아. 드디어. 어, 이런. 여기서 뭘 한 거야? 휴, 지독해. 으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좋아. 이제 할 일이 있어. 힘들게 문지르지도 않을 거야. 이게 대신 청소해 줄 테니까. 색깔도 재미있어. 더러운 걸 깨끗이 닦아줄 거야. 문지를 필요 없어. 어서 청소해, 스펀지. 거품도 잊으면 안 돼. 아주 많이. 무슨 파티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물만 내리면 돼. 안녕, 더러운 얼룩. 다신 만나지 말자. 이것 좀 봐. 냄새도 참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으악! 얼음에 앉는 것 같아. 어? 이걸 써볼까? 시도는 해보자. 이러면 살이 안 닿을 거야. 뭐야? 아직도 차갑잖아. 내 피부 좀 봐. 소름 돋았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팝이 이리 와서 마법을 보여줘. 여기 앉아. 내가 위에 앉을게. 일종의 경계를 만드는 거야. 마지막. 정말 기발하지? 게다가 보기에도 좋아. 한번 써볼까? 좋았어. 편안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장난은 나도 칠 수 있다고. 우선 따뜻하게 녹여야 돼. 좋았어. 작전 개시. 이게 초콜릿일까 똥일까? 후자로 보이면 좋겠어. 이제 들어와. 오래도 걸리네. 뭐야? 이거 봐. 여기 앉는 거야. 정말? 솔직히 멋있는걸? 어디 보자. 으악! 내가 뭘 밟은 거야? 이거. 더 이상 완벽할 순 없어. 복수는 달콤해. 나 못 움직이겠어. 토할 것 같아. 이거 치워줘. 좋아. 진정하자.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 얼른 씻어야지. 물이 안 나오네. 이건 악몽 같아. 발을 어디에 씻지? 저게 도움이 되겠어. 해보자. 발이 깨끗해질 거야. 여기 거품을 바르고 발을 넣어. 간지러워. 그런데 편안해. 발 마사지처럼. 이제 이 부츠에 헹궈야지. 드디어 내 발이 깨끗해졌어. 이걸 써니한테 보여줘야지. 이 정도쯤이야. 어? 문자? 발이 벌써 깨끗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날 속일 순 없어. 머리 감을래? 감아야 할걸. 더러워. 저리 가. 정말 더러워.
머리 감으니까 시원해. 이제 스타일링. 기분 좋다.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좋아, 거의 다 돼가고 있어. 보기 좋아. 다 됐다. 다들 어디 갔지? 우와! 이게 뭐야? 머리 감았단 말이야. 명증. 이게 재밌어. 머리가 완전히 젖었잖아. 다음엔 이걸 써. 비닐? 한번 써봐야겠어. 여기에 머리를 넣고 머리 위에서 뒤집고 뒤를 묶는 거야. 여기 구멍이 필요해. 드라이기를 넣을 수 있게 열을 가하자. 미용실에 온 것 같지? 제정신이야? 이걸 보고 말하시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충격이야. 빨리 가자. 안 그러면 늦겠어. 오늘 할 일이 많아. 왜 문이 안 열리지? 우리 갇혔어. 말도 안 돼. 욕실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됐어. 아까는 들어오려고 난리였는데 나 배고픈데. 여기 먹을 거 없나? 간식이 있을지도 몰라. 좋았어. 네가 최고야. 이거 받아. 이거 먹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방법이 있어. 자, 휴대용 쟁반이야. 음료수도 놓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해. 맞아. 난 달콤한 걸 먹고 싶어. 변기 테마에 맞게 작은 변기를 써야지. 사탕이든 변기지만. 정말 맛있어. 얘들아, 거기 있니? 어? 아빠야. 기다리시게 도어. 좋은 생각이야. 여기도 나쁘지 않네.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아요. 공부랑 따분한 수업,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학교 생활에 약간의 마법을 더해드리죠. 좋아, 얘들아. 주목, 이거 시험에 나와. 네! 좋은 태도야, 매디슨. 어? 선생님이 뭐래? 이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 와, 매디슨 잘하네. 그래, 나도 알아. 이제 넌 끝이야. 이길 수가 없어. 노력은 해봐야지. 이 질문에 답할 사람, 얘들아.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 고마워. 예상 밖이네. 우후! 이 게임 정말 좋아. 제발, 쟤한테 질 순 없어. 뭔가 수상해. 다행히 준비를 했지. 나랑 똑같아. 좋아, 아직 바빠. 계속해. 역시 생각대로야. 잠깐, 좋아, 내가 이겼어.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아야, 멍들겠어. 버튼이 이리로 갔구나. 이걸 고치고 게임을 꺼야 돼. 어떡해? 이거 까다롭겠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게 좋겠어.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모델링 점토로 작은 버거를 만들어 붙여. 치즈도 있어야지. 빵도 얹고. 다시 키보드에 올려. 완벽해. 작동한다. 얼른 공부하는 척. 무슨 일이지? 잠깐, 게임 저기 있었는데. 게임이요? 괜찮으세요? 문제 풀고 있는데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봐. 미안 얘들아, 계속해. 완전히 속았어. 게임하자. 좋아, 아무도 없어. 얼른 간식 먹어야지. 우와, 사탕 나 줘. 그래 먹어. 다 먹었어. 난 못 먹었어.
잘 먹었다. 오, 껌이 있네. 맛있겠다. 그거 껌이야? 안 돼! 잠깐! 내 거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짜증나. 좋아,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를 거야. 서둘러야지. 감자칩 냄새가 나. 꼭 먹을 거야. 어? 조용히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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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봐! 이리 와! 아, 비었잖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우선 튜브를 반으로 잘라. 그러고 나서 예쁜 종이로 덮어. 보기 좋아. 절반을 좋아하는 사탕으로 채워.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위에다 연필을 놓는 거야. 연필꽂이처럼 보여. 하지만 맛있는 비밀이 있지. 지금이 기회야. 종이를 올리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연필이구나. 사탕인 줄 알았어. 휴, 아슬아슬했어. 효과가 있어. 수업에 늦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거의 다 왔어. 이 장애물을 봐. 아무것도 날 막을 순 없어. 종이 울리기 전에 책상에 도착할 거야. 난 준비된 공부벌레거든. 해보자. 출격! 조심해! 이봐! 안 돼! 어? 나 그 책 읽었어. 성공할 거야. 날 막을 순 없어. 거의 다 왔어. 안 돼! 안 돼! 수업 시간이야. 어? 비켜!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안 좋아. 어떡하지? 아야, 내 안경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왜 다 뿌옇게 보이지? 누구야? 아야, 안경이 필요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먼저 성냥에 접착제를 발라.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 완벽해. 이제 성냥불을 붙여. 녹여서 글루를 부드럽게 해. 그러고 나서 안경 다리에 발라. 이거면 단단히 붙을 거야. 우리 멋져. 더 중요한 건 보인다는 거야. 잠깐, 몇 시야? 늦었어. 저리 비켜. 비켜. 좋아 얘들아, 시험이야. 공부는 했겠지? 완전히 망했어. 이거 알아. 큰일 났어. 그냥 찍어야지. 빈칸보단 낫지. 아, 이거 어렵네. 도움이 필요해. 뭐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좋아, 다음 계획. 이런, 선생님 오신다. 이거 숨겨야 돼. 내가 보고 있어. 내 눈으로. 그래요? 이건 못 봤죠? 서둘러야 돼. 이런, 망했어. 다른 방법을 쓰자. 구조 요청! 답안이 필요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커닝해. 또? 적었어? 좋아. 다음 문제는 45. 여기서 만나다니. 그건 해봐. 잠깐만. 나오미? 너 큰일 난 줄 알아? 제레드?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제레드가 아니었어. 날 속일 순 없어. 난 온갖 술수를 다 알아. 여보세요? 정말 못됐어. 이제 어떡하지? 알았다. 손가락이 모자라. 발을 씻길 잘했어. 좋아, 어디였지? 뭐 하는 거야? 나오미! 잠깐만요. 헛갈리잖아요. 다 했다. 재미있었어. 여기 있어요. 와, 빠르네. 애니,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이거 봐. 숫자에 2를 곱해.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옮기면 돼. 정말 쉬워. 우와, 놀라워. 고마워.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이거야, 시험지 내야지. 성적 좋을 거야. 어? 설마, 어떡해? A잖아? 난 천재야. 오늘은 새 전학생이 있어요. 메디슨한테 인사해. 안녕. 어디 앉을까? 여기는 안 돼. 어디 앉을까? 어, 엠마 옆에 앉아. 와, 고마워요. 뭐야, 난 운도 없어. 안녕 친구야, 난 메디슨이야. 우리 짝꿍이야. 와, 기빨려. 손 좀 놔. 정말 신나. 난 친구 사귀는 게 좋아.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무슨 음식 좋아해? 어디서 자랐어? 수업이 끝나서 다행이야. 동물 키우니? 난 고양이 있는데 이름은 미튼이야. 이거 너 주는 거야. 어, 레오 고마워. 우리 나중에 만나자. 엠마,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럼 좋지. 어디 가는데? 갔어. 휴, 여기 잠깐 숨어 있어야지.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나라면 어디 숨을까? 아하! 여기 조용해. 잠깐! 안녕 친구, 왜 여기 있어? 도망칠 수가 없어. 떼어버릴 수가 없어. 어디 가나 있어. 잠깐만, 방법을 알 것 같아. 이어폰만 있으면 돼. 선을 소매로 넣어 당겨. 그리고 귀에 꽂아. 머리카락이랑 손으로 가리는 거야. 음악을 들어도 메디슨이 절대 모를 거야. 안녕 엠마,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정말 좋다. 내가 파우 파우 그러다가 깼어. 너희 그만 떠들어. 죄송해요. 마지막 경고야. 애니, 전화기를 쓰자. 좋아. 말하는 거 아니잖아. 전화기 쓰지 말라고는 안 했어. 정말 웃겨. 잠깐, 또 딴 짓을 하고 있어. 전화기 금지, 이건 압수야. 아, 불공평해. 이제 어떡하지? 너무 지루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포스트잇만 있으면 돼.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 그리고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 폰 케이스에 붙이면 앱처럼 보여. 공책을 전화기 모양으로 잘랐어. 이걸 전화기 케이스에 붙여. 메시지를 추가해야지. 전화기 같아. 나오미, 이거 받아. 우와, 정말 멋져. 답장해야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 전화기 없어도 돼. 얘들아, 뭐하고 있니? 필기하고 있어요. 좋아, 그래야지. 책 10장을 보면 사진을 찍어야겠어. 애니, 이거 봐. 정말 웃겨. 그 사진 올리자. 비행기 간다. 싫어, 이거 싫어. 너 엉망이야. 오, 내게 생각이 있어. 이거 해보자. 제이크, 여기 뭐 있게? 어, 줘. 맛있다. 그래, 다 먹어. 고마워, 엄마. 멍멍! 어우, 안녕, 멍멍이씨. 아치! 어우, 코딱지. 누가 코딱지랬나? 어, 아빠, 뭐해? 조금 따뜻하네. 뭐라도 해야겠다. 하하, 다행히 내가 구급 상자를 항상 갖고 다니지. 어디 보자, 뭐가 필요하지? 진짜 무슨 일이야? 이건 아직 필요 없어. 기침 시럽. 아하, 이거 마음에 들어. 아악! 이게 내가 필요하던 거네. 에? 엘리? 어디로 갔지? 여기서 날 절대 못 찾을걸. 그냥 쟤 혼자 보고 싶었는데. 그럴 일 없어, 아빠. 엘리, 이리 다시 와라. 이거 게임 아니다. 바보같이 굴긴. 아유, 잠깐, 알겠다. 이게 효과 있을 거야. 명중. 뭐지? 아무것도 모르네. 이제 체온을 재보자. 으, 거짓 경보였네. 다시 책 읽어야겠다. 어? 오, 안 돼. 이건 심각해.
너 괜찮니? 내 아이스크림 차가워. 봐. 맛있어. 그걸 꽤 시원하다고 해도 돼. 아우 정말 시시한 농담이야 아빠. 오 탄산음료. 뭐 간식 약간은 먹어도 되지. 어서 열려라.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까 그냥 하나 마실게. 병이 고장 났나 봐. 이걸 해보자. 어우 이건 까다롭네. 내가 도와줄까? 엄마가 할게. 좋아. 심각해지는데. 진정해야 해. 널 박살나게 하지 마라. 좋아. 탄산음료 캔을 마시지. 이건 적어도 열 수 있지. 농담하는 거지? 이거 보기 고통스럽네. 사실 부끄러워. 어우, 너가 아니라 바보 같은 건 탄산음료야. 더 이상 못 보겠어. 이거나 받아라. 좋아, 뭐라도 해야겠다. 좋아 인형들아, 우리 엄마를 도와야 해.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필요하던 거네. 예, 내가 해냈다. 엄마, 엄마. 너가 이병 달라며? 어? 왜? 이거 해봐. 이게 탄산음료를 열어줄 거야. 진짜? 이거 봐. 뚜껑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 짜잔, 이렇게 쉽지. 오, 그래. 탄산음료 드디어 내 거야. 잘했어 엘리. 그리고 캔도 열 수 있어. 말도 안 돼. 손잡이 끝만 쓰면 돼. 꽤 똑똑하지 그치?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쉬운 거야. 오, 이건 내가 할게. 야 규칙 알지? 탄산음료는 안 돼. 이런. 이건 먹어도 돼? 그래. 심지어 병도 열어줘.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야. 노란색이지. 어우 안 돼. 너 괜찮니? 내 배가. 괜찮아. 응가 말이 없다. 어우 이거 안 좋은데. 서두르는 게 좋겠다. 해냈다. 편하게 볼일 봐. 못하겠어. 맞다. 이건 어때? 아니 아직도 안 돼. 알겠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나 변기 쓸 줄 몰라. 알겠어. 금방 올게. 빨리.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하던 거네. 이게 제이크를 도와줄 거야.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잠깐만.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 바보 같아. 넌 못되게 굴고 있고. 걱정 마. 내 친구가 도와줄 수 있어. 우와, 하지만 어떡해? 우선 음식을 먼저 줘야 해. 엄청 배고파 하거든. 우와. 다 먹어라. 그러고 나서 변기로 가지. 오,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음식을 먹고 있어. 그리고 응가를 하고 있어. 꽤 더럽네. 하지만 도움은 되네. 나 화장실 사용법 알아. 자, 간다. 와, 여기서 나가야겠다. 고마워, 안녕. 효과가 있어. 안 돼. 충돌. 삐삐. 아우, 너무 귀여워. 야, 길에서 비켜, 브릉. 그거 내놔, 아침 식사 시간이야. 좋아, 나 이거 있어. 너 먹어야지, 얘야. 아니, 나 놀고 싶어. 브릉. 안 된다 했다. 다 먹어. 그리고 이거 내가 갖고 간다. 아우, 이거 쓸 수 있겠다. 브릉, 난 레이서다. 하하, 난 최고의 운전사다. 맛있어, 얘야. 안 돼. 맛있는 아침밥이. 이건 안 돼. 알겠다. 고마워요.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진작에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쏟을걸. 와! 그거 뭐야? 나 추워! 잠깐만 얘야. 제이크의 아침 식사로 채워야지. 예이! 자! 어우, 이거 봐! 고마워, 엄마! 천만에!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최고의 운전자가 되는 건 배고픈 일이야! 빨리 해야겠다! 브룽! 이 치약 좀 봐봐! 엄청 많아! 안녕, 제이크! 잘했어! 이를 닦아야지! 어? 우와! 아야! 이게 다 어디서 났지? 제이크, 너 뭐하니? 이건 다 썼어! 제이크, 너가 이 치약 다 썼니? 어, 안녕, 엄마! 응, 나 이 닦고 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엉망이네! 얘야, 치약 내려놔! 왜? 다른 걸 해봐야겠네! 나한테 뭐 있게? 그게 뭐야? 여기에 치약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 벽에 붙여! 바로 이렇게! 오, 와! 이것 봐! 칫솔을 넣으면 적당량의 치약이 나와! 그럼 이를 닦을 수 있지! 굉장한데? 나 해봐도 돼? 된다, 엄마! 내가 했어! 잘했어! 계속 이 닦아! 이렇게 오래 걷긴 처음이야! 열쇠가 오늘은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어? 어, 안 돼! 누구를 잡을까? 난 안 돼! 제발 안 돼! 어? 이건 아니네! 어, 안 돼! 숨을 곳이 없어! 쿠키야? 좋아! 여기로 가자! 아! 대체... 뭐 어쨌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끝났어! 사랑해! 오우. 다행이다! 집이 제일 좋아! 이거 안 되네! 아유! 이런! 맞는 열쇠가 여기 있을 건데! 이게 뭐야? 서민 음식? 내 세련된 취향은 너무 앞서가지! 여기! 무슨 일입니까? 일로 와봐요! 여기 펜만 챙겨갈게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모르겠어. 맛 좋은 거요? 딱 알겠어요. 단 거 좋아해요? 아니요. 오케이, 좋아. 그래요. 식욕은 왕성하나요? 네? 뭐 별로. 뭔가 좀 대단한 게 필요한데요. 돈은 두둑해요. 보이죠? 그럼 말이 필요 없죠. 이건 어때요? 보기보다 맛있어요. 날 믿어요. 이건 무슨 질 나쁜 장난인가? 진짜로? 먹는 거예요. 진짜로? 고마워요. 이거 시큼한 사탕이야? 정말 특별하고 작은 간식이네.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벌써 군침이 도네. 간지러워. 기분 좋네. 이제 담가볼까? 조심. 여기 부드럽다. 이제 더 맛있을 걸. 들어간다. 너무 좋아. 엄청 축축한 연애. 세차장 안에서 운전하는 것 같아. 벌써 다 먹은 거야? 내 머리. 다 먹었다. 저기 하나 더 있다고 말해줘요. 그냥 다 갖고 가요. 좋은 거래 같은데요. 짜잔, 일주일치 캔디 병기예요. 자요. 와, 정말 땡큐예요. 아니야, 제가 고맙죠. 와우. 여기 정말 더워지고 있어. 좋아, 여자가 여기에 올 때가 됐지. 와우. 뭐야?
어? 여자야? 어쨌든 어우 거짓말이 아니었네. 와우. 좋아, 땀 흘릴 시간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우 이거 진짜 무겁다. 어우. 젠나랑 데이트하고 싶을걸? 으우, 이제 몸이 풀리고 있어. 땀조차도 사랑스럽네.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봐봐. 와, 심장이 막 뛰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 둘. 그리고 뛰고 있네. 완전 잘 뛰네. 하는 것 좀 봐. 으우, 피가 솟구치고 있어. 얘들아, 내가 하겠어. 제이크가 잘하고 있네. 그러던가. 에흠, 나 좀 볼래? 어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말도 안 돼. 어우, 이런, 저 냄새 고약해. 이런. 어우, 그거 안 좋네. 오늘 아침에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걸 깜빡했어. 하지만 늦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준비됐어? 냄새를 없애보자. 어우, 진짜 젖었네. 그리고 약간 따끔하기도 해. 어, 안 돼. 다 떨어진 것 같아. 여기 남은 게 있나? 어우, 이런. 비어있을 리가 없을 줄 알았어. 확실히 많이 발라야 해. 너 거기 밑에 괜찮아? 어쨌든 자네가 도와줄게. 너 괜찮아? 괜찮아? 너 때문에 잠시 놀랐잖아. 봐, 제발 너 낫기를. 나 팔굽혀펴기 하는 거 도와줄래? 이번에는 기절하지 마. 어우, 누군가가 데오드란트를 놔뒀네. 겨드랑이 냄새 나는데 잘 됐네. 하, 밖에 나오니 좋네. 역시 자연이 최고야. 얜 뭐하는 거야? 곧 어두워진다고. 웬디 뭐해? 빨리 와. 기다려. 자연이 뭐라고. 재미없는데? 키를 신을 만한 곳은 아니네. 신발이 망가지겠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어. 고마워. 아무것도 없네. 슬슬 후회가 되네. 내가 수박을 가져왔어. 그걸 하루 종일 끌고 다닌 거야? 이런, 칼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자르지? 이 이쑤시개를 써볼까? 이쑤시개를 수박에 꽂은 다음에 손으로 격파다. 와, 엄청나다.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 웬디 빨리 와. 계속 가야 한다고. 안 돼, 좀 쉬어야겠어. 내가 걷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계속 못 가겠어. 알았어. 저기 쉴 만한 곳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괜찮다고. 여기면 되겠다. 앉아서 좀 쉬어. 진심이야? 쉬자고 한 건 너잖아. 자연이고 나발이고. 옷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아, 알았다. 이 나무 같은 거 아래에 앉아볼까? 좀 지저분하네. 아하, 이거다. 티슈 위에 앉으면 되지. 아, 살겠네. 숨 좀 돌리자. 모기잖아. 아야. 짜증나. 무슨 소리야? 좀 조용히 해. 알았다고. 아, 편하다. 이거 거미야? 거미랑 눈이 마주쳤어. 뭐야, 본때를 보여주마. 그만해. 제니퍼, 자연을 좀 즐겨보라고. 거미가 먼저 시작했어. 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나무에 이 랩을 둘러야겠다. 좀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저 나무에도 감아야지. 겹겹이 감는 거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계속 감아서 랩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야 해. 튼튼해야 하거든. 이제 위에도 랩을 감아줄 거야. 짠!
끝났다. 나만의 해먹 완성. 올라가 볼까? 앤디가 뭐라는 거지? 어, 안녕. 뭐? 너무 부럽다고? 저렇게까지 하다니 참 놀랍네. 너무 눈부셔. 어떻게 잘하는 거야? 그늘을 찾아야겠어. 자, 텐트면 되겠지? 웬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냅두자. 안 그래도 이게 필요했는데. 이 텐트를 여기로 옮기면 되지. 내 매트리스가 어디 갔지? 아, 신난다. 엄청 재밌겠어. 그만해! 내가 쓰고 있었잖아. 응? 너 운동 좀 더 해야겠다. 이리 줘. 가져가 봐.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 잠깐 기다려봐. 금방 돌아올게. 매트리스는 여기 두고, 그리고 위에 텐트를 올리는 거지. 웬디도 만족하겠지? 자, 여기. 와, 멋지다. 매트리스를 나눠 쓸 수 있겠어. 아, 이게 인생이지. 잠깐, 여기 빙상 같은 건 없지? 당연하지. 좀 즐겨봐. 못되게 굴지 마. 아, 진짜 시원하다. 뭐, 자연도 그럭저럭 괜찮네. 다음에 또 와도 되겠어. 맨발로 걸어 다닐 순 없지. 슬리퍼를 신어야겠어. 이러면 되겠지? 이걸 가져와서 다행이야. 오, 아야!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제니퍼! 웬디,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아무것도 못하겠네. 왜 그러는데? 팔이 너무 아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널 들어볼까? 공기보다 꽤 무겁네. 이건 안 되겠어. 또 뭐가 있나? 아, 신발 좀 벗어봐. 어, 그래. 나만 믿고 맡겨봐. 슬리퍼에서 끈을 제거해야 해.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하지. 슬리퍼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주는 거야. 한 바퀴를 돌리면 이 위에 슬리퍼를 또 얹는 거지. 이렇게 겹겹이 쌓은 후에 맨 위에 슬리퍼를 얹으면 웬디의 발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신어봐. 와, 근사하다. 빨리 신어보고 싶어. 키가 쑥 컸네. 바닥에도 안 닿고.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